일단 물어봤어. 일단 그 아이디 혹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잠시만. 한계로 핑갑하신 레전드 그분. 아 오늘 하, 재밌다고 딱 하니까 또 이렇게 됐네. 하 진짜 씨발 그냥. 아, 예, 오늘 예약했는데, 오늘, 그, 나중에 가겠습니다. 혹시 몇 명 예약이세요? 8명 예약입니다. 저희 집 문 닫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저희 집 8명 못 들어옵니다. 거기, 그러면, 저기, 잘 추려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사람 많이 오면은 문이 저절로 닫히니까 그것만 알아주세요. 아 예예. 예. 경찰 회식을 거기서 하려고. 다인 파이닝으로 갔다가 어.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진부로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진부로 마지막 날인데 진부로 많은 관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방송국 가시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 방송국 가시면 메인에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들. 예, 마지막 날이고 정말 괜찮은 옷들 예,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보시면서 아, 이 옷 괜찮다. 그리고 저기 오리가 이거 입었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사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제 카페에다가 진부로 인증 게시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에다가 인증해 주시면 여러분들 또 세 분 추첨을 해서 또 좋은 이벤트 상품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싶은 예, 착장샷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 엠브로가 아니라 진부로입니다, 진부로 여러분들. 저 형 아이디로 아프리카 로그인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병관이 어디 갔어? 병관이 장 보러 갔는데. 아, 죽됐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이라 가지고 일단은 착샷만 보여 드리는 거니까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런 옷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예, 뭐 좀 약간 좀 얼굴은 일단 숨기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잘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자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예, 이건 여자 사이즈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죠? 북한 뉴스에서 본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모피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입으면 굉장히 좋아. 그 밑에 있는 그것도 들고 온다. 내가 그 차에 있다. 차에 있다. 이것도 얼굴 좀 이렇게 가리고 맞아. 그 색깔도 있고 다른 색깔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투트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또 입으면은 이것도 돼요. 형님 그 옷 양면인가요? 반대로 또 입으면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요. 예. 부티나죠, 여러분들? 예. 아니요, 박군남 형님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두 개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받았는데 그레이 색상인데 이게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 얼굴이 지금 좀 빡세긴 이렇게 좀 얼굴을 좀 숨기고 얼굴을 좀 숨기고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아요 정말로. 예. 그레이 색깔. 예. 카키 색깔. 그레이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양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죠? 여기에서 이쪽 이렇게 얼굴 가리고 여러분들 예, 나쁘지 않죠? 예, 이렇게 입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게 그레이 색깔인데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거는 좀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사이즈가 큰 건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레이 색깔 입으실 수 있다. 예, 굉장히 따뜻해요. 예. 그레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반대로 양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예, 좋죠잉? 야무지죠잉?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신상 나온 옷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브로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시면 꼭 제 방송국 혹시 통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받으는 출장이 없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 방송국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최저가 보장으로 판매 링크 여러분들 3일 동안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것들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것들 구매하셔서 여러분들 여기 인증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또 추첨을 통해서 세 분 또 아이패드류 여러분들 많은 거 드리니까 예,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기가 힘들던데. 잠깐만요. 켰어? 자. 와 이제 코창 서버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 맞나? 그럼 다음 아 맞아 아 맞다 이건 내가 말하면 안 되고 아니 수니그룹은 그 뭐야 하려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 저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코창 서버는 마크에요라고 하는데 잠시만 이 형님한테 일단 전화부터 하고 이거 좀 킬라면 좀 걸리니까 기다려봐. 봉준이 형님 그러니까 연락이 된 게 신기하네 근데 아 여보세요? 아 예 형님 반갑습니다. 아 예 다름이 아니오라 그 봉준 아이디를 제가 좀 그 구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바뀌신가요 형님? 아 밖에 계시군요 형님. 예 그래서 이게 혹시 가질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쪽지 드렸었거든요 형님. 예 아니 근데 형님 전화 통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카톡으로 하는 게 나으시지 않나요 형님? 너무 시끄러운데. 예예예 톡톡 봐주세요 형님 톡.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뭐 클럽 가셨나 보네. 아니 전화 통화가 좋다고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클럽이신가 보네.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철구는 팔찌 3천만 원짜리 선물 받는데 약간... 공준이 경찰 코스프레하고 모한호. 뭐라 했어? 못 들었어. 싱크 밀린대.
일단 물었어. 예, 형님, 제가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싱크 밀린다고 확인해봐. 어떤 식으로 구매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그냥 입금해드리고 운영자분이 바로 바꿔주시는 형태입니다. 얼마 정도 원하세요? 봉준이 형 짐으로 막차 타려는데 양면 자켓 좋나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예. 협상 결렬되면 이거라도 가져가. 형님은 뭔데요? 아. 일단 얼마 정도 원하세요라고 여쭤봤어요. 예. 아, 글쎄요. 생각하신 금액 있으신가요? 저도 갑작스럽게 연락받아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맞잖아. 아니 일단 내 팬은 절대 아니시고 2010년에 만드신 거 보니까 로이조형 팬인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이름이 봉준일 수도 있고. 왜냐면 2010년에 만드셨더라고. 그치 그치. 내 팬은 절대 아니셔. 사칭 못하게 왁구대장 봉준도 운영자한테 잡아달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거 다 운영자님이 해주셔요. 왜냐면 왁구대장 봉준을 그걸 해버리면 또 막 혼란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걸요? 저분 입장에선 게임닉도 아니고 인방닉인데 개꿀아닌가 어차피. 그건 맞지. 게임닉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맞는데 일단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니까 물어봐야지. 10년에 만들어도 닉변은 중간에 가능하지 않아. 이 색이 가발 선 후 차라리 가면을 쓰지. 너무 비싸게 하면 좀 빡센데. 전에 왁구대장 봉준 닉 팔아주신 형님은 50에 거래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떠바국룰이야. 내 닉네임 어때? 형 그냥 줄 수 있어. 아니 시세를 잘 몰라서요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짜로도 주시고 그냥 뭐 수고비 그냥 이제 뭐 수고비 뭐 주시고 뭐 이런 느낌이라 이게 이번에 수부로 바뀌고 BJ라는 명이 없어져서 예 제가 왁구대장 봉준에서 봉준을 쓰려고 하는 거라 인방닉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운영자님이 봉준 닉네임 가지고 계신 분 동의만 하면은 님이 옮길 필요도 없이 그냥 바뀌어 봉준이 형 만약 좀 비싸게 사도 우리한테 싸게 샀다 그래죠. 불편한 분들 숨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한 10만 원 정도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미 시세 얘기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 쎈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이거 만져서 그런가? 닉은 사는 사람이 원할수록 비싸. 주변에서 계속 100만 원 부르라고 연락 오는데 이거라는데?
예? 자 이거 자꾸 누가 연락 와요 이런데 전 이기 봉준이한테만 값진 거지 시청자 이기 무슨 키키키은 연락이 오시는 거지? 사람들 카톡이랑 쪽지로 연락이 온다는데? 아 그러면 봉준아 주겹살 존버 타고 있는 어떻게 연락이 온다는 거야? 주겹살 너무 마렵다 뭐야 아 그럼 10만원에 파실 생각 없으신 거죠? 사지마 키키은 저도 100만원은 살 생각이 없어서 아프리카 닉네임을 사는 건 처음이네 수고야 해 말이 되나 키키윗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연락이 온다는 거야 쪽지로 오는 거면 전익을 솔직히 봉준이 말고 누가 사공돈 못 받는 거지 내 100만원까지는 아닌데 10만원이면 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아 됐다 진짜 사지마 네 알겠습니다 형 근데 나도 닉 사는 거 형 처음 봐 됐다 사지마 그냥 왁구대장 봉준으로 있어 누가 얼마 정도 한다던데요? 이건 대부분 떠보는 거야. 와. 닉네임 하나를 원 100만 원이야. 10만 원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진짜. 짜치더라도 필요하면 말에 난 퀵뷰 1년치로 섭 가능. 야 김봉준 형님이 그냥 주신다고 했나? 그냥 김봉준으로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어. 김봉준 형님이 그냥 주신다고 하셨거든? 잠시만. 김봉준 준다며 그거 일단 받자 하필 술 드시고 계셔서 도파민이 살짝 오르셨네 안 사면 0원짜리임 키키은 봉준을 누가 사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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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에 사자 봉준아 기분 나쁘더라도. 아니 50만원을 왜 사? 그냥 김봉준 쓰면 되지. 그냥 김봉준이 좋다. 아 이제 그만 얘기해. 여러분 됐어. 끝. 김봉준이 됐었어? 봉준보다 훨 나은데. 아 그래요? 아니 김봉준 형님 아까 전에 바꾸는데 100만원 그건가? 기다려봐. 개깔끔하네 김봉준. 어디 있었어 김봉준? 근데 형 그냥 내 거 줄게 공짜로 우유. 아니 그냥 코창 PPT 보고 두겹살 먹자 인정하나 형들? 느끼비끼잖아. 내 닉네임은 어때? 티안나 가지네. 아, 이 형님 완전 찐팬이시네. 파는 건 본인 마음 맞는데 인방아디로 키키돈을 째노 키푸. 야, 이 형님 계시냐? 잠시만. 술 드신 게 아니고 선재 씨 말이 안 돼. 형님 계시나요? 그래 니기 뭐가 중요하나. 김봉준이나 봉준이나 어차피 다라이 보면 다 아는데. 일단 고메일을 넣어놔야겠다. 그냥 닉을 먼저. 아 그만하란께 형들. 와 엄마 오늘 뇌절이 너무 심해 형들.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만하라면 있는데? 그만 좀 해. 아까부터 와 엄마 그냥 진짜. 오 혹시 계시면 재접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배되거든요. 예. 큰 손이신데?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아까 전에 들어온 건가?
일단 쪽지 남겨놨어. 쪽지 하나 더 남겨놔야겠다. 형님 아이디 사겠습니다. 뭔데 이거?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냥 요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저기 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방송은 여러분들 요거 코창 발표하고 방송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빡세게 가지고 너무 빡세게 가지고 아니 셔츠가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셔츠가 아니라 그 코티가 늘어난 거. 너무 빡세게 가지고 여러분들. 코티가 목이 늘어났는데. 오늘 좀 쉬고 약도 뭐 감기 기운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쉬고 여러분들 내일 또 코드컵 스크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계속 뭐 차 타고 오면서 지추님이랑 카톡도 하고 PPT도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정을 하고 오늘 PPT 끝나고 질문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너 BJ분들 지금 제 도방 다 하셔도 됩니다. 도방 하셔가지고 뭐 궁금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애니메이션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500개 넘은 것 같다. 와, 6개월 동안 개발을 했네. 좋아요. 고마워.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6개월 전에 한다 안 한다 막 이랬었는데 벌써 11월이 됐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일러까지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024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내 리모컨이에요. 자, 준비 기간만 6개월. 운영진님들 8분. 8분이고요, 여러분들. 준비 기간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 근데 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뭐 넥슨이나 뭐 NC나 막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물론 투다이스 팀이 RPG를 잘하지만 저기 8명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 너무 눈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고장서버입니다. 여러분들 고장서버. 그리고 이거 제목은 제가 뭐 다른 걸로 바꾸려다가 코창서버 너무 이래가지고. 근데 왜 코창이 이름이 된 거지? 박히긴 했어. 그래서 이름은 여기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창서버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자 서버 소개입니다. 서버 소개. 자 RPG 서버입니다. 여러분들 RPG 서버고요. 자 생활 지업이 따로 없이 모험 강화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강해지는 RPG 서버입니다. 코창 서버는 여러분들 생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곡괭이, 낫, 배, 요런 생활 컨텐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컨텐츠는 있고요. 보스랑 다 하는 거야? 무파원간에 자유롭게 도구를 공유하여 원하는 생활 컨텐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컨텐츠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PI입니다. 다양한 API로 시청자가 본인 방송은 BJ들 별풍선 후원하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이거 API 시스템 다 아시죠 여러분들? API 시스템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API를 쏴서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BJ가 약간 좀 세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풍선을 쏘셔서 API로 또 모아서 깔 수가 있고 그걸로 아이템이 나와서 자기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그리고 이거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채널은 단 한 개입니다.
예, 채널을 늘려서 솔직히 뭐 600명, 700명 아니 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다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질춘님과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는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채널이 많아서 보스를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개로 해가지고 모든 길드가 다 와서 싸우는 약간 그런 그림을 원했어요. 예,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야 성태야 채널 늘리고 보스를 채널 한 개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채널이 1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렉이 걸립니다. 예, 렉이 걸려요. 그래서 뭐 다른 길드원도 못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길드원들은 못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걸거든요. 그 채널 하나에. 그래서 그냥 한 개의 전쟁 채널로 해서 소수로 갑니다. 여러분들 소수로 갑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고창 서버 IPD 채널은 강호 채널 한 개. 강호 채널 한 개 있고요. 사냥 전용 채널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널은 한 개인데 사냥 채널은 두 개야. 사냥 채널. 좋네. 그러니까 막 사냥터가 너무 없어도 막 계속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또 그래서 사냥 채널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사냥터 그리고 강호 채널은 사냥 생활 컨텐츠 보스 강화 약간 요런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어요. 사냥 전용 채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사냥터 자리를 늘리는 용도로 사냥 외에는 컨텐츠가 제한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냥 전용 채널은 사냥밖에 할 수 없어. 그 보스가 나오거나 약간 이렇게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냥만 딱 할 수 있는. 그래서 강호 채널에서 보스 나와서 다 같이 싸우고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냥터는 쟁이 안 되냐? 아니죠. 사냥터도 쟁이 가능합니다. 쟁이 가능해요. 쟁이 가능하고 사냥터가 만약에 내가 진짜 센데 어라? 이 새끼 좋은 데서 사냥하고 있네? 나와. 자리 싸움을 합니다. 예, 자리 싸움을 하는데 이 자리 싸움도 중요한 게 뭐냐? 혹시나 이거 무한 꼬장이 될 수 있다. 뭐 점유 좋은 애들이 막 계속 꼬장 부릴 수 있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도입한 시스템이 장비 파괴라든지 파괴라고 해가지고 아예 장비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수리를 해서 수리를 해서 돈을 쓴다든지 약간 요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내구도. 복구, 근데 돈을 많이 쓰겠죠. 전쟁을 하면 하는 만큼 돈이 많이 나가겠죠. 네. 그치.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페널티 많이 쳐놨었는데 이번 코창 서브는 여러분들, 재화가 후반에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주님 이번 맞잖아. 재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리 싸움에 의해서 계속 서로 싸우면은 다른 길드가 또 강해지겠죠. 근데 그 강한 길드가 좋은 자리를 먹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RP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한 RPG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지고 뭐 서로 뭐 찐텐이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만식이랑 서로 찐텐을 낸 사람으로서 뭐 그거는 서로 각자 알아서 수장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티키타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야 너 나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이번 코창 서버가 진짜 정예 멤버로 거의 뽑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PG 직업 설명입니다. 자 RPG 직업 설명 검객 있고요 자객이 있습니다. 창술사 있습니다. 궁사 있고요 도사 있습니다. 총 5개 진짜 바람이 총 5개에 4차 전지까지 가능하며 전직마다 스킬이 한 개씩 개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총 스킬이 4개입니다 4개 예를 들어서 뭐 악놀같이 스킬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컨을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런 컨은 약간 없는데 근데 이게 4개의 스킬이 있는 만큼 컨도 중요합니다. 이번 코창 서버는 질추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FWR이 맞아. 그렇게 또 만드셨기 때문에 총 5개 검객, 자객, 창술사, 궁사, 도사
요렇게 있고요. 자, 요게 뭐냐. 자, 검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어력이 높고 강한 근접 데미지를 보죠. 가진 직업이에요. 예. 방어력이 높고 약간 조금 뭐랄까. 무창술사가 좀 약간 살짝, 예. 크랙이겠네. 살짝 탱커, 전사 느낌. 전사 느낌이고요. 그리고 자객입니다. 자객. 기동성과 데미지가 뛰어나지만 난이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그 이 말인 즉슨 뭐냐? 스킬이 엄청나게 센데 손. 예, 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예, 약간 도적 느낌입니다. 예, 도적 느낌이고 그 대신 검객보다는 방어가 많이 약하겠죠, 여러분들. 방어가 많이 약하고 창술사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아요. 기동성이 좋고 다재다능한 범용 직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창술사가 약간 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 이거 다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창술사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 창술사 밸런스 잡기가. 헌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검객 자객 딱 중간 느낌이라 그리고 궁사입니다 여러분들. 에임이 중요하면 단체 전투에 필수적인 원거리 직업이에요. 원거리 직업. 제가 모든 RPG를 거의 다 해봤지만 초반에는 거의 궁사가 좀 좋아요. 초반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빡세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이 코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업 선택을 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무기를 전부 다 갈아줘야 돼. 직변을 할 수 있는데 무기를 전부 다 갈아줘야 되고 스킬도 뚫어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돼. 처음부터. 페널티가 좀 그러니까 세네. 뭐 1차 스킬 보고 씨발 궁사 개 조싹인데? 궁사해야겠다. 이러면은 2차 스킬 뚫리고 3차 스킬 뚫리고 4차 스킬 뚫리는 순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궁사가 조금 더 서서히 약해지겠죠, 여러분들. 로마트랑 서서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뭐 1차 스킬만 보고 아,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4차 스킬까지 다 있기 때문에 RPG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도사는 힐러입니다. 힐러 역할로 죽은 파티원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진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냥 뭐 힐따기죠. 힐따기. 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땐 버튜버들이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비제이랑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뭐 필매형님이라든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힐러 역할로 파티원을 부활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로나 서버 시즌2 때는 여러분들은 그 프리스트가 부활을 시켰는데 도사가 부활을 시키는 약간 그런 스킬이 있는 것 같긴 해, 설명을 보면은. 그래서 도사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차가 그냥 부활인가 보네. 이런 RPG 특성상 도사가 죽으면은 이 길드가 안 돌아가. 도사가 엄청나게 중요해. 힐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수장들끼리 뭐 길드원끼리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총 5개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절해 가면서 1차 직업 가지고 야 도사는 원래 중요해. 궁사 조사기 다 궁사해 이러다가 좆될 수가 있어요. 도사는 원래 한 4, 5 의논을 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월자 나왔죠, 여러분들. 자, 초월자란 각 직업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예, 한 개씩 있고 초월자 한 개당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보네. 전직이 가능해요. 같은 계열의 직업이 아니어도 초월자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 궁사 초월자가 나왔어. 궁사 초월자가 나왔는데 내가 만약 검객이야. 근데 궁사 초월자를 먹었어. 그러면은 궁사 초월자로 전직이 가능해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죠? 그리고 6개의 길드를 원한다고 했는데 질추님이 7개가 나오면은 초월자가 4개니까 초월자 4개는 고정이에요. 고정. 여섯 길드 중에 네 길드는 초월자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는 새로 맞춰야지. 그건 원래 네 길드는 왜냐하면 한 개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개씩. 초월자는 일반 직업과 다르게 CC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CC기가 없어요. 근데 일반 직업보다 강력한 공격력과 더 화려한 기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질추님이 이번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월자랑 일반 직업이랑 1대
1로 싸웠을 때는 초월자가 개바릅니다. 근데 1대2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일반 직업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이긴다고 했는데 딱 좋네. 이게 근데 조금 원래 딱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 게 1대2는 일반 직업이 이기지만 이 길드 대 길드 다수의 다수로 했을 때는 그치, 그치. 그만큼 또 초월자가 파급력이 원래 또 세지 않을까. 그 대신 이번 초월자는 CC기가 없습니다. CC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CC기가 없기 때문에 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진짜 완전 칼챔이야. 완전 칼챔. 자, 초월자 획득 방법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모험 및 기믹. 자, 원래 모험 기믹 전쟁 API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의를 한 결과 투다이스 팀이 모험 기믹이 같이 개발을 했어요. 예.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모험과 기믹이 따로따로 되면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 안 된다. 모험 기믹이 같이 있어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알겠다 해가지고 모험 기믹을 합쳤고요. 그래서 모험 기믹 이거 그러면 뻐꾸기 어떻게 하냐,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최대한 뻐꾸기 날라가도 먹을 수 있게 해놨다고 다 말을 해놨거든요. 질주님께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두세 개도 원래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모험 기믹을 먹으면은 그 길드는 이제 초월자를 먹었으니까 이제 빠지겠죠. 여러분들 빠지겠죠. 그 다음에는 다섯 길드 총 여섯 길드가 있다고 치면은 다섯 길드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그 이긴 길드가 초월자를 가지는 걸로 그 초월자를 가지는 걸로 이번에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독식은 안 되는 게 한 길드당 한 초월자밖에 안 돼. 그 초월자가 그러니까 초월자를 먹으면 초월자가. 빠지는 거야. 초월자를 먹으면 빠지는 그 거야. 그래서 초월자가. 이 순서대로 진행되면 문파당 같은 초월자는 한 명만 얻을 수 있고 초월자를 얻은 문파는 다음 콘텐츠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초월자를 먹은 길드는 어떻게 하냐? 뭐 일단 사냥하면서 도망하시면 돼요. 전쟁하는 거. 전쟁하는 거 도망하시면 되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API입니다. 우리는 초월자를 먹었는데 다른 길드는 초월자 못 먹은 길드는 API는 하루 종일 풍선 터지는 거 보고 우리는 뭐 손가락 빨고 있냐? 그래가지고 API 초월자를 이미 얻은 문파가 API를 통해 초월자를 전직사로 획득하면 그에 대응하는 대체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그래서 뭐 초월자를 얻은 길들도 API를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초월자가 떴어! 그러면은 지추님한테 말해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템을 받겠지. 근데 이것도 회의한 게 이 아이템이 물론 API로 초월자를 얻으면은 너무나도 극악의 확률을 뚫었기 때문에 그치, 좋은 아이템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아이템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여가지고 나 막 다 죽이고 당기고 막 이런 밸런스는 최대한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한 10강 정도 줘도 돼. 10강 정도.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거는 막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리 말합니다. API로 그러니까 초월자를 얻었어. 이미 초월자를 얻은 문파가. 근데 뭐 아이템이 너무 막 안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벨붕 나기 때문에 API 이것도 넣은 이유가 모든 스트리머가 약간 좀 풍선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API를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창 서버 와서 운영진들도 그렇고 이번에 그 스트리머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월자 획득 방법은 자, 검객 초월자 있고요. 그리고 자객 초월자 있고요. 창술사 초월자 있습니다. 창술사 초월자의 나타태자? 이미 공개가 나타태자가 초월자 이름인가 봐. 나타태자 있고요. 총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창술
창출사 초월자가 4개 할 수 있고요. 4명. 4명 할 수 있고. 총 5개인 거네. 그 다음에 궁사 초월자, 도사 초월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별로 추가적인 초월자 직업이 한 개씩 존재하며 창술사의 초월자 직업인 나태태자 외에는 비공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비공개예요. 한 달 반이니까 딱 5개밖에 없는 거네. 왜냐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나와도. 자 그리고 모르겠다. 생활 컨텐츠입니다. 자 체감 농사 해상 컨텐츠 대장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활 컨텐츠로 얻은 아이템은 제작이나 강화에 사용을 합니다. 자 생활 컨텐츠는 사진과 같으면 각 생활 컨텐츠마다 곡괭이, 낫, 배 장비 등 생활 컨텐츠 도구를 제작하여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가 강화될수록 생활 컨텐츠를 더욱 다양하고 빠르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레벨업을 좀 빨리 해야겠죠. 여러분들 생활 장비를 레벨업을 빨리 해야 그 길드가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최강 목표로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농사로 목표로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 길드마다 서로 그 취지하는 게 약간 좀 다를 것 같아. 그냥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형님. 예, 맞아요. 생활 내실. 자, RPG 채광이 있고요. 야생 채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광 컨텐츠는 두 종류로 RPG 채널에서 하는 RPG 채광과 문파 부지 채널에서 하는 야생 채광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다른가 보네.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RPG 채광에서 하면 뭐가 나오죠? RPG 채광은 모험을 통해서 RPG 채널의 곳곳에 있는 수십 개의 광산을 찾아서 채광하는 방식이며 RPG 전용 곡괭이만 사용이 가능해요. RPG 전용 곡괭이만 사용이 가능하고, 자, 야생 채광은 마인크래프트 기본 채광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곡괭이 역시 RPG 곡괭이가 아닌 마인크래프트 기본의 철, 다이아,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채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채광 채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농사입니다. 농사. 요것도 다릅니다. 자, RPG 농사가 있고요. 야생 농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그러면 RPG 농사도 자, 농사 컨텐츠도 두 종류로 RPG 채널에서 하는 농사와 문파부지 채널의 자신의 문파부지 내에서 하는 마인크래프트 기본 농사로 나뉘게 됩니다. 자, RPG 채널에서 하는 농사는 씨앗 상점이 있습니다. 자, 씨앗 상점에서 씨앗을 구매하여 RPG 채널의 잔디블럭, 그러니까 아무데나 우클릭 시 씨앗을 심게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랍니다. 이해하셨죠? 자동으로 자라고 RPG 낫 도구로 클릭 시 채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채집물은 주로 포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까 요게 또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포션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자, 야생 농사는 마인크래프트 기본적인 밀, 호박 등 키우는 농사며 획득한 농작물은 RPG 농사의 농작물과 더불어 포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니까 요렇게 농사 컨텐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체감 컨텐츠, 농사 컨텐츠 전부 다 약탈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약탈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게 뭐냐 약탈 당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약탈이 가능합니다. 약탈 당했다고 해가지고 야 왜 약탈해 역가세요. 약탈 서버야. 전쟁 서버예요. 그렇게 힐링하는 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 스트리머분들 말하지만 그 뻐꾸기로 인해서 좌표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아니 그러면 캔다던지, 이거 캔다던지 셧다운 게 없으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 1등인 길드가 이기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돼. 제가 쫓아가 한번 해보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자제를 맞지. 부탁을 드리도록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접속률 그러니까 이게 1등인데 뭐 RPG 농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농사, 그 다음에 뭐 체감 같은 경우에도 좌표 같은 거야. 그 엄청나게 넓어요. 야생 체감, 체감도 그렇고, RPG 체감 내가 그 사이즈를 모르겠거든.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거를 뭐 좌표를 받아가지고 가서 뭐 약탈하고 이런 거는, 아이. 그거는, 자, 코봉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약탈은 무조건 방송 키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또 그 스트리머 서버기 때문에 뭐 비방으로 약탈을 하거나. 아, 근데 비방을 그냥 방송을 킨 상태에서 뭐 티키타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찐으로 뭐 약탈을 해가지고 역가라 한, 약간 이런 거는 가능한데, 비방으로 해가지고 뭐 비방으로 좌표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좋던데,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방풀을 한 다음에 방송 없이 누가 몰라. 응? GTA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몰라. 그냥 GTA를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지던데. 무조건 여러분들? 약탈은 방송 킨 상태에서 약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말해야 방송 킨 상태에서. 자, 그 다음. 자, 해상 컨텐츠입니다. 해상 컨텐츠. 이번에는 좀 다른, 약간 조금, 이때까지 로나 1, 2 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해상 컨텐츠가 있어요. 예, 이동수단 배가 있고요. 자, 배는, 바다는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입수시 사망합니다. 사망하고요. 진짜? 자동 낚시 있고요. 바다에서 잠수시 낚시 후 얻은 물고기를 판매한 해상 포인트 회수 후 아이템 교환이 가능하고요. 약탈 가능입니다. 어업 활동을 하는 다른 배를 파괴하여 약탈이 가능합니다. 체강 농사 등 다른 컨텐츠로 얻은 아이템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번 서버는 바다를 맨몸으로 건널 수가 없고 반드시 배를 타고만 건널 수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고요. 배는 바다를 건너는 용도뿐만 아니라 자동 낚시를 하거나 모험 약탈, 해상 컨텐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동수단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동수단 배가. 자, 다음 대장장이 컨텐츠입니다. 대장장이 컨텐츠. 대장장이는 유일하게 레벨이 있어요. 재료, 장비,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레벨업을 하고요. 스탯으로 제작 성공 확률과 제작 시간 감소 등 능력치 향상 가능한 직업이에요. 유일하게 생활 컨텐츠 레벨이 존재하고요. 대장장이는 유저가 직접 제작소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여 장비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체강이나 사냥 등으로 얻은 재료를 가공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여가지고 장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장비를 만들수록 대장장이 경험치가 쌓여 대장장이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봤던 농사나 뭐 체강이나 이런 약간 조금 그 물자, 재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장이 이 컨텐츠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긴 해. 왜냐하면은 이게 장비를 뚫을 수가 있고 약간 조금 레벨업 할수록 그 능력치가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직업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직업이고, 그리고 대리 강화 가능합니다. 대리 강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대리 강화 가능하고요. 대리 강화 가능하고. 자, 장비 강화입니다. 장비 강화. 아, 설명 한 개 더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대장장이 레벨은 새로운 장비 제작 방법을 해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제작 시간 감소, 확률 증가, 다양한 스탯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보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금이 엄청나게 중요해. 와. 그리고 자, 장비 강화입니다. 무기 강화 방법. 무기 강화는 최대 12강까지 있습니다. 최대 12강까지 있으며 무기를 강화할수록 외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외형이 바뀌고 공격력이 증가하고요. 공격력이 증가하고 무기 강화는 무기 강화석으로 진행됩니다. 무기 강화석. 강화 성공하면 외형 바뀌고 능력치 업그레이드. 나는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이거 때문에 누구 뽑을지 다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길드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RPG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무기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기 강화. 자, 다음. 안 자는 애들로 뽑아야겠다. 자, 방어구 강화입니다. 방어구 강화. 자,
방어구 강화 방법은 무기는 파괴가 있습니다. 근데 방어구 강화는 무기 강화와 다르게 방어구의 주문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강화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구 체력 주문서 60%, 약간 70%, 40%, 약간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와, 메이플이네. 장비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방어구는 주문서 강화 외에도 게임 머니만 가지고 강화하는 재련, 그리고 별풍선 티켓으로 확인하는 잠재 능력 강화도 있어요. 그래서 장비 강화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게임머니도 중요하고요. 뭐 API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잠재 능력 아시죠 여러분들? 회피 사사사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그런 걸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방어구 강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부적 시스템은 뭐냐? 할 거 산더미야. 자, 부적 시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부적 중 세 가지 부적을 장비처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적별로 다양한 스탯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룬이네, 룬. 네, 다양한 스탯을 올릴 수가 있고요. 부적은 매일 게임 머니와 API로 1일 개수가 그래서 좋은 것 뜨면 착용하고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가 보네. 나는 별풍선을 존나 많이 맞지? 받아가지고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보석이야, 게 아니라 보석. 1일 제한입니다. 예, 1일 개수 제한 구매가 가능하며 다른 부적을 제물로 원하는 부적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겠죠. 1일 제한. 아니. 다른 부적을 제물로 원하는 부적을 그럼 네가 유리하지라고 할 수 나는 나도 그러니까 유리하자. 왜? 1K라고 아니, 하시면 돼요. 1K. 유리하면 안 돼? 장비 잠재 돌려야 되지, 주문서 발라야 되지, 부적 발라야 되지. 어? 용케 만들기 힘들어. 아니, 용케 만들기 엄청나게 힘들어. 자, 그리고 주말 컨텐츠입니다. 자, 1주차에는 없고요. 2주차부터 자 여러분들 2주차부터 주말 컨텐츠인데, 자 주말마다 투기장 컨텐츠가 진행이 됩니다. 주말마다 와, 투기장 컨텐츠가 진행이 되고요. 투기장 컨텐츠는 문파별로 토너먼트식으로 전쟁을 하는 컨텐츠며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하는 투기장,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세게 만들었던 그 캐릭으로 투기장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기장이 있고, 모든 장비를 동일하게 순수 실력으로 컨트롤로 하는 투기장 두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풀템전, 노템전. 이렇게 두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장에서 우승한 분파는 다양한 상품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요 투기장은 BJ분들의 개인 화면 외에도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투다이스 팀에서 이 투기장을 할 때 운영진이 따로 5대 이상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중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계 다양한 각도에서. 그래서 아, 되겠다, 그거를 이거. 뭐 투기장 하실 때 RPG, 이렇게 뭐 RPG 고수 운영진님 방송 들어가셔서 5개의 카메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업자 좀 불러야겠네. 자, 주말 컨텐츠 불러야. 투기장 컨텐츠 있고요. 자, 두 번째 요거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자, 서버 중반부터 주말 컨텐츠의 왕자 쟁탈전이 와. 추가가 됩니다. 이건 중반부니까 거의 한 2주 이후에 나오겠죠, 여러분들. 옥자 그거인 것 같은데. 자, 왕자 쟁탈전은 옥새를 가지고 왕자의 일정 시간 안전 부서가 우승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는 그 옥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니 진짜 바람의 나라 그거네. 옥자 공성이네. 예를 들어줄게. 점령전인데 그 악놀로 했으면은 신호기를 딸깍 해가지고 그러면 그 버티면 이기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성전이잖아. 거기에 그 우리가 존나 세. 이 옥새를 많이 들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고 있는 시간 축적이 됩니다. 이거 투다이스 팀에서 또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그래서 센 길드가 많이 들고 있겠죠. 근데 그 길드가 5개의 길드를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힘들걸.
그래서 옥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길드가 여러분들 그렇게 바람의 나라 공성전이라 된다고 똑같...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승한 문파는 일주일간 세금? 매일 다른 문파들에게 게임 머니로 총액 50만 전씩 상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시면 예 세금이죠. 세금이죠. 그러니까 다섯 문파한테 50만 전씩 상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50만 전은 각 문파당 10만 전씩 부과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야 너희 10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왕자를 먹은 문파는 50만 전을 각 문파에게 공평하게 부과하지 않고 특정 문파에게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더 적게 내게 하거나 좋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0만은 몰빵은 안 되고 뭐 1만 그다음에 너희 뭐 한 45만 이렇게 돼. 견제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견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도 뭐 서로서로 외교를 하거나, 근데 외교는 가능한데 여러분들. 자, 길드 수장 관심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번 서버는 연합 없습니다. 외교는 가능하나 뭐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죽이거나 한 길드를 죽이거나 요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초월자도 6길드 중에 4길드를 넣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길드원을 다 뽑아서 출발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옥새 가지고 왕자를 차지하는 왕자 쟁탈전 엄청나게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나중에도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외교랑 연합이라 중요한 API입니다. 그 부분을 API, 잘 지어야 되는데 API고요. API 구성은 이미지와 같으며 별풍선 티켓은 서버 내 잠재 능력. 아, 이거부터 설명드릴게. 자, 50개는 별풍선 티켓 1개. 별풍선 티켓 1개고요. 와, 100개는 일반 지원 상자 1개고요. 그리고 500개는 상급 지원 상자 1개입니다. 그리고 1000개는 일반 지원 상자 11개고요. 5000개는 상급 지원 상자 5000개입니다. 5000개입니다. 자, 별풍선 티켓을 모아 1번 지원 상자나 상급 지원 상자 구매 가능해요. 그러니까 50개를 많이 받아서 바꿀 수가 있어요. 11개. 아, 하나 바꿀 더 수가 거야, 있어요. 하나 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상급 지원 상자에도 별풍선 티켓 획득 가능하고요. 자, 별풍선 티켓 서버 잠재 능력, 대장장이 스탯 초기화 등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별풍선 티켓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별풍선 티켓이 진짜 중요해요. 예. 내가 무조건 대장장이 해야겠네. 중요하고, 그래서 50개로 만들었습니다. 50개로. 일반 지원 상자에서는 각종 체력, 그리고 버프 포션, 별풍선 티켓 등이 나오고요. 상급 지원 상자에서는 변신 뽑기, 그리고 상급 강화석, 변신 별풍선 뽑기? 티켓 등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티켓을 모아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티켓 모아서 뭐 일반 지원 상자, 상급 지원 상자를 못 바꿨잖아. 바꿀 수가 있어요. 탈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 그러면은 별풍선 많이 터지는 BJ가 좀 유리한지 않냐. 그럼 유리한 거 맞는데, 그래서 귀속으로 여러분들 귀속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 여러분들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도가 안 돼요. 예, 양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도가 안 되고요. 양도가 안 되고. 지가 그리고 이거는 봤는데, 회의 때 좋은데? 말했는데 회의 때 말했는데 자 자기가 그러니까 길드원을 불러서 대리 API를 받을 수가 있잖아. 길드원을 불러서 대리 API를 받을 수가 있잖아. 이거를 막을까 말까를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막자. 이거는 솔직히 뭐 방송각도 많이 나오고. 아니야, 막아야 돼. 또 지랄해. 또 컨텐츠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수장이 뭐 이렇게 뭐 쌓아 올린 막 그런 것도 있고 낙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합방 대리는 가능해요. 단, 저기 뭐냐, 예를 들어서, 자기 컨텐츠가 아닙니다. 자기 방송이 아니에요. 아. 예.
자기 방송이 아닌데 대리로 받는 거는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엑셀 엄청나게 푹 많이 터지는 내가 만약에 갔다. 진짜 내가 조건한테 부탁해가지고 가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금지야. 이해하셨죠? 그건 좋네. 그거는 금지야. 자기가 뭐 콘텐츠를 짜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는 가능한데 그런 건 가능한데 그거는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삶 한번 해야겠다. 내 방송에서 콘텐츠 짜가지고 길드원을 불러가지고 뭐 받는 거는 그런 거는 가능한데 자 셧다운제 기간입니다. 셧다운제 기간 서버 총 기간은 11월 4일부터 시작이고요. 자 40일부터 45일 거의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서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서버 첫 주차 1주차에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서버 셧다운지가 있습니다. 서버 셧다운지가 있고요. 이것도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나는 솔직히 난 셧다운지 서버 끝날 때까지 넣으려 그랬거든. 넣으려 그랬는데 1주차만 1주차만 넣고 2주차부터는 셧다운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셧다운제가 없고요. 그리고 2주차 자 1일 24시간 셧다운제는 있습니다. 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기 때문에 BJ들 저 스트리머들도 셧다운은 매주 월요일부터 단 여러분들 첫 주차는 7일 목요일에 1일 셧다운은 1일 이후 11일부터 정상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11월 4일날 오픈하죠. 11월 4일날 오픈하고 5일 6일 하겠죠. 그 다음에 7일인가 8일날 하루 쉽니다. 하루 쉬고 그 다음에 8일 9일 10일 하겠죠. 그리고 11일 쉬고요. 그 다음부터 셧다운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셧다운제가 없어요. 셧다운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12일부터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 곧장 서버 11월 4일날 오픈하고요. 그리고 숲에서 여러분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기 운영진님들 6개월간 8명이서 최소 시급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전부 다 운영비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질추님이랑 저랑 계속 그 얼마 쌓이는지 공개를 제가 숲에서? 볼 거야. 미쳤네. 볼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는 하나도 없고 운영비가 만약에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런 옥새 콘텐츠 뭐라는 지원 안 해주나. 전쟁 콘텐츠 그다음에 투기장 콘텐츠에 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상금으로 쓸 예정이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샌드박스에서도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정님들 많이 볼 수 있게 운정님님 스킬이 있어요. 따로 API가 그거는 샀을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외형만 마나코어 외형 그 다음에 뭐 무기 외형 탈것 외형 약간 요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인스타용 아 룩다 그거는 스트리머들이 뭐 쏘고 싶으면은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 사도 돼요. 근데 뭐 RPG에 진심인 사람들은 거의 다 하지 않을까. 해피 안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모션 뭐 트월킹이라든지 뭐 캉캉이라든지 그런 거 모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션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야지. 상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개발비 상자가 주마다 감기 걸렸나? 주마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뭐 질러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수장은 오늘부터 자. 수장은 오늘부터 5일 동안 신청 받습니다. 서발죽 신청. 신청 받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겠죠? 인원 자체가 줄어들겠죠? 자, 수장은
수장은 초월자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받을 수 있어요. 수장만. 수장만 초월자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제가 그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제가 알아서 저 하겠습니다, 형님.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문파의 얼굴이고, 이것도 회의를 한 결과, 왜냐하면은 그 수장이 세야 그만큼 몰입감도 있고 열심히 하긴 해. 세야 돼, 결국 수장이. 근데 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길드원들은 초월자를 양도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믹 해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모음을 해가지고 봤는데. 찾았는데 오직 수장만 초월자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장은 초월자를 양도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지 수장 해야겠노. 제가 신청자 중에서 신청자 안에서 150명에서 200명 커트 될 거야.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를 커트 낼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채널이 한계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기 뭐냐, 뭐 트알, 만식, 알로아, 질추님처럼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150명에서 200명을 1차 합격자를 뽑을 거예요. 뽑을 거예요. 커트를 낼 거예요. 커트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장들이 면접을 하거나 뽑을 겁니다. 뽑을 겁니다. 예. 인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추님한테 물어봤어요. 초반 출발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시냐? 그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자, 길드원 12명 시작이에요. 초반에는 12명 시작이에요. 6 길드. 그러면은 72명이죠. 여기서 차근차근 인원수를 늘릴 거예요. 예. 예, 인원수를 늘릴 거고요. 차근차근 한 명씩 길드원을 늘릴 겁니다. 예, 길드원을 늘릴 거고요. 만약에 질추님이 말하시게 7 길드까지는 가능하겠대. 그러면은 길드원은 10명 시작입니다. 10명 시작. 이해하셨죠? 요렇게 10명 시작이고요. 자, 수장은 슈퍼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안 뽑혀도 한 명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예, 한 명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트리머에 없어. 근데 난 이 사람 같이 하고 싶어. 그냥 데려오면 돼. 1차 합격자 안 뽑혀도 데려올 수 있어. 그렇게 저기 수장은 한 명을 데려올 수가 완전 있고요, 초대권 같은 여러분들. 초대권 그리고 잠깐만, 또 뭐 말하려겠지? 잠깐만. 아, 그래. 추제안. 자, 추제안은 초반 5추로 시작합니다. 존나 많네? 왜 이렇게 많아? 초제하는 초반 5추로 시작합니다. 5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12명이면은, 7명은 여성 착한데? BJ. 10명이면 초반 4추. 자, 7길드면, 초반 4추. 7길드면.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추 제한도 왜 걸었냐? 올 추로 하면은 솔직히 그 길드가 너무 쎄. 말이 안 돼. 너무 쎄. 진짜. 솔직히 막말로 저기 뭐냐, 배추 새끼들 다 모아가지고 길드 만들면은 거의 1등 하긴 해. 왜냐면은 그 컨트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추 제안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추 제안을 걸었고, 배추 새끼들 좀 안 뽑아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그 자영이가 공지를 올릴 거예요. 예, 자영이가 공지를 올릴 건데 거기다가 수장 지원하고 싶습니다. BJ 누구누구입니다. 스트리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장이 봉준, 저 우아,
요렇게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뭐 생각 있으신 분은 아, 수련 지원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생각한 길드원이 있으면 그렇게 뽑아가지고 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못 뽑는 건 없어. 못 뽑는 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150명, 200명 중에 반이 떨어져. 야, 200명이면 몇 명이 떨어지냐? 반 이상이 떨어지네. 72명이야. 200명 중에 72명이야. 초반. 안 뽑히면 코창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채널의 한계라. 예, 30%입니다. 30%. 그만큼 수장 메리트가 어마어마해요. 예. 수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못 뽑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수장 어쩔 수가 지원은 없어요. 아무나 예.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뭐 퇴출이면은 여러분들 그 기준은 없겠지. 서버 그 수장이 퇴출시키고 싶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코창 서버 자체가 코창 서버 자체가 솔플러가 없어. 솔플러가 솔플러 자체가 없어요. 길드 지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솔플이 없구나. 서버 퇴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솔플러도 놔둘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솔플러가 컨텐츠도 할 게 없고 컨텐츠도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솔플에다가 뭐 계속 뭐 농사했다가 채광했다가 길드 다른 길드한테 주면 그것도 말라와. 그것도 말라와. 그래서 수장 메리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예. 쓰던 뭐 아이템도 뭐 물려주고 이러면은 또 말라오기 때문에 다른 길드는 또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그 퇴출자가 다른 길드는 들어갈 수 있어. 그거는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72명 시작이잖아. 근데 내가 듣기로는 지추님한테 듣기로는 100명까지는 늘릴 생각이 있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나는 쟤 데려오겠다 하면은 이때까지 뭐 수장 의외로 지원 많이 이렇게 하겠다. 데려올 수가 있죠.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데려올 수가 있죠. 아니 수장 메리트가 엄청 좋네. 수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합니다. 인원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수장을 지원 못했다가 진짜 못 뽑히면은 진짜 아예 서버를 못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보다가 진짜 좆될 수도 있습니다. 간보다가 좆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기 뭐냐 봉준이 집에 한번 갈 거예요. 회의를 한번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뽑을지 어떻게 뽑을지 어떻게 뽑을지 회의를 할 거예요. 왜냐 솔직히 막말로 저기 뭐냐 다 뽑아버리면은 또기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서로서로 또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아 맞아 이게 또 뭐 중견을 많이 뽑으면 거. 그렇게 된다. 이게 중견 그것도 너무 애매하긴 해. 중견 그것도 누가 중견이고 누가 중견이 아니야. 그건 너무 애매해. 그래서 뭐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뭐 다 뽑으면 다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살짝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할까, 이거. 수장 먼저 뽑고요 발표하고 그 다음에 코창 인원 모집한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길드원을 뽑습니다. 여기서 30% 날라가요. 30% 날라갑니다. 예. 근데 형님 나도 진짜 다른 스트리머도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채널이 한계라. 마인크래프트가 그런 게임이라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쩔수야. 저기 채널 돌려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그 프리패스 한 명 말고 저기 1차 합격자에서 다 뽑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질추님이랑 저기 지금 디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디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 궁금한 거 있는 스트리머는 탕치기 가능해. 당연히 탕치기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라로시를 뽑았습니다. 라로시를 면접을 봤어. 근데 라로시를 뽑았어. 뽑았는데 라로시가 봉준이가 원해. 봉준이 원하면
로시가 봉준한테 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만큼 뭐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면접 기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일, 3일에서 4일? 5일? 4일? 정도 생각, 어, 생각 중이에요. 3일에서 5일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신 스트리머는 저기 뭐냐, 종겜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슈퍼패스로 뽑았는데 탕당하면 슈퍼패스권 없어지나요? 아니죠. 슈퍼패스권은 무조건 한 개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개 있어요. 어딨노? 자, 영상 공개하도록 할게요. 투다이스가 영상을 진짜 잘 만드더라고. 와. 오, 이번에도 똑같이 나눠보네. 오, 저게 보스인가 보다. 이게 초월장가 봐. 쏘아리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저 중간에 내 머리 뭐야? 투다이스 팀이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에,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뭐 후원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영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상은 여러분들 뭐 이거 다시 보기로 보셔가지고, 어, 제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어차피 뭐 방종하니까 다시 보기 보셔가지고 뭐 분석하실 분들은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겜방.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종겜방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고, 종겜방, 어, 김성태방 오셔가지고, 어, 물어보실 거 있으신 스트리머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왔나요? 아,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1번. 네. 무기 강화에 대해서 부무, 그, 제가 만약 8강이라면 냅두고 부무기 강화 가능한가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제 무기가 본 무기가 8강이라면 네. 7강짜리 부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경험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개 무기를 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라도? 여러 개 무기는 잠시만요, 제가 확답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2번. 네. 광질이나 사냥할 때 동굽이나 매크로 해놓고 잠시 화장실 다녀오기가 가능한지. 광자, 아, 동굽 가능한지?
때 동거비나 매크로 할 때 네. 네. 막 화장실 갔다 오려고 한 10초에서 30초 사이를 비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 약간 그런 느낌. 네, 완전 그냥 동거부로 잠자는 게 아니라 아~ 완전 30초 화장실 다녀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화장실 그런 게 가능한지. 아,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이 질문 끝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딩구 씨.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그 API 도전이 정보 되나요? API가 도전이가 되는지?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갔다 오도록 할게요. 네. 어, 제춘님. 어, 아, 예, 아, 잠, 어, 네, 잠시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배의 낙, 그, 배 잠수 컨텐츠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일주일 뒤에. 어,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 일주일 뒤에 나오고요. 아니, 지추님이 저기 종겜방이라 그게 없대. 뒷곡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 내가 주면 돼. 잠수 컨텐츠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셧다운주 없는 날부터. 어, 네, 지추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개 무기를 사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강화를? 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가능.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꼽 요거. 네.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죠? 막죠? 초에 네.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이 형이 초대를 해야지 아, 내가 질 수가 있을 때 저 형 초대를 못할 거야. 네. 네. 그리고 API 요거 도전이 됩니까? 대결이라든지? 요번에 API도 도전이랑 대결이 전부 다 됩니다. 와! 대결이랑 도전 전부 다 됩니까? 예, 예. 아, 확인했습니다. 예. 대결이랑 도전이랑 전부. 혹시 제가 설명했는데 뭐 부가 설명할 거 있나요, 지주님? 어, 이게 사실 예. 서버 컨텐츠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큰 컨텐츠들은 그 PPT에서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뭐 딱히 제가 할 거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종겜방 초대 받았어요. 아, 받았나요? 그러면 김성태방으로 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예, 일단 네. 어 저기 코창 서버 네. 예, 시민 네. 한 명으로서 좀 궁금한거나 좀 약간 그런 거 좀 질문.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다름이 아니오라 질춘이 네. 계시나요? 어, 네, 있습니다. 아, 그 예, 예. 2주마다 하는 그 공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근데 50만 원씩 그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처음이랑 그다음에 중간이랑 후반이랑 그 돈 가치 차이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그 초반에는 어떻게 그 할 거고 그게 좀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 초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버가 진행되고 강화도 어느 정도 다 된 중반 이후부터 합니다. 네. 그러면 초반에 공성전은 없는 거네요? 네, 초반에는 없습니다. 아, 저 그리고 중반부터. 궁금한 게 보스 타임 때 그때 이제 로나 네. 서버 시즌 2 때는 이제 그 뭐 막타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제 막 알아보면서 했었는데 그것도 비밀인가요? 보스 그 아니요, 루팅 기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루팅은 딜 기준입니다. 아, 딜 많이 쌓는 기준입니까? 네. 네. 보스 루팅은.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그 비방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좀 네. 애매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애매한 거 네. 없이 그냥 비방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냥 네. 그 마크를 하고 싶으면 방송을 키는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그럼 뭐 약탈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아예 그냥 비방으로 못 한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나. 아 보스 할 때도. 아 그냥 모든 그냥 거기 마크 자체를요. 아 어어어 그게 좋지 않나. 아 근데 않나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봉준 씨를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뭐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뭐냐 그 혹시라도 저기 그 콘텐츠가 예. 끝나고 비방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예. 네네네. 예. 아 근데 필요 없나요? 근데 예. 저 40일 동안 이것만 할 거기 때문에 예,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마크를 코창 서버를 할 거면 그렇죠. 무조건 방송을 켜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괜찮죠. 요거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이제 잠수 컨텐츠도 있어가지고요. 잠수 컨텐츠. 예예. 네. 예. 예를 들어서 아 잠수를 빼야 돼. 어.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뭐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예. 네. 잠수했을 때 배. 배. 아 저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이제 인원 뽑을 때 이제 네네. 수장 먼저 이제 그 뽑고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네. 수장 메리트 보고 수장이 여섯 명 일곱 명이 아닌 엄청 많은 인원이 그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성태 씨가 네. 뽑는 건가요? 아니죠. 회의 그 만식이랑 저랑 그다음에 트아리랑 네. 로아랑 지추님이랑 회의를 할 거예요. 아니죠. 한 명 더 있습니다. 봉준 씨도 네? 거기 오셔가지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아, 수장이 누가 적합한지를 거기서 뽑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네네. 이게 6명, 7명이 최대 맥스인가요? 그 수장은? 7명이 최대 맥스라고 들었습니다. 아~ 지출님 맞나요? 예, 7명이 최대 맥스입니다. 지금 컨텐츠 자체를 6길드로 컨텐츠를 최대한 맞췄어요. 컨텐츠 자체를. 근데 일곱 길드가 만약에 아, 나온다고 치면은 그 네. 살짝 좀 바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뽑는 거예요. 아, 저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그 수장을 지원할 때 수장 네. 뭐 지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없나요? 뭐 버튜버도 지원할 수 있고 뭐 다 상관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나요?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게 네. 아까 전에 그 연합은 없다고 했는데 외교는 네네.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교랑 연합이 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외교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연합처럼 네.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 연합, 중립. 연합이 아. 아니라고 했는데 또 외교라고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할지 좀 궁금해서.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애매하긴 한데 제가 생각한 연합은 약간 지금 두 개. 길드가 완전 그냥 뭉쳐가지고 한 길드만 때리고 다른 길드를 때리는 약간 그런 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한 외교적인 부분은 약간 좀 그 아이템 뭐 교환이라든지 그렇죠. 약간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합이 될 수가 연합으로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추님이 아...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아예 막을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긴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초반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서 연합이랑 그쵸. 외교랑은 좀 약간 그냥 듣기에 다 다른 거라서 아 근데 이게 외교가 안 된다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그 길드끼리만 서버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만 할 것 같아서 외교 맞죠. 같은 경우에는 예, 방송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외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랑 우리랑 친하네? 쟤네 안 때려야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전쟁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알짤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죠. 제가 봤을 때 알짤딱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방송인데 네네. 알짤딱 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알짤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을 좀 나중에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외교. 네. 그치, 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그걸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난 공성전 딱 처음 나왔을 때 그게 궁금했어. 화폐의 가치는 초반이랑 중반이랑 마지막이랑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게 좀 궁금했어. 그럼 좀 해볼게요. 또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자 없으면 마지막으로 자, 질문 있습니다. 아니요 질문 있습니다. 아 예.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서버장님. 네네네. 네 저는 조대학입니다. 네. 그 혹시 그 길드 이제 다 뽑으시고 인원이 다 꽉 차고 네. 이제 서버가 진행됨에 있어서. 네네. 혹시 그 이거는 진짜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저의. 네. 방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수장 역량이죠. 아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다른 길드에서도 오갈 수도 있는 겁니까 막?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요. 네네. PPT 같이 안 봤어요? 아 저기요. 아니 조차자 죄송한데. 조차자 밑으로 내려와. 죽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퇴출을 있습니다. 퇴출을 아 네네네.
아, 예, 제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네. 뭐라고 아, 저, 말씀하세요, 조현님? 네. 아, 저 말해도 됩니까? 네. 조현입니다. 네. 혹시 그 밸런스 패치 주기가 있나요, 따로? 아, 밸런스 패치는 그 직업 밸런스 패치는 예. 어, 그 투다이스 팀에서 수시로 계속 체크할 겁니다. 아, 네, 네, 네. 어, 그리고 만약에 패치가 되면은 공지에 올릴 겁니다. 수시 패치 알겠습니다. 왜 안 좋니? 뭔데 안 좋니? 그거는 안 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다이스 팀에서 계속 밸런스 패치를 지금 몇 개월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징징대는 새끼들은 제가 척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감블러입니다. 네네네. 그 아까 그 6-7명에서 수장을 검증해서 뽑는다고 하셨는데 네. 검증된 사람들만 뽑힐 거지만 정말 네. 만약에 수장이 일을 못하면 탄핵이 됩니까? 어떤 아 수장이 일을 못하면요?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니면 자진사퇴가 됩니까 혹시? 자진사퇴는 되죠. 그러면 네. 탄핵까지도 됩니까? 아 탄핵은 좀 빡세지 않을까. 아 그럼 일을 아... 못해도 끝까지 안고 가는 수장. 아... 아 그럼 수장 위임이 되는 건지 그걸 수장 위임은 되죠. 예, 아... 수장 위임은 되죠. 예, 예, 예. 수장 위임은 되는데 근데 그 수장이 용기 내 가지고 이렇게 꾸려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그 나머지 길드원이 너 꺼져. 너 수장. 이러면 약간 조금 뭔가 애매할 것 같아서. 예. 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40일이 담겨 있는 아,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네네네 불러가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니요 그 불러니 그러면은 수장 신청을 하시면 돼요. 고창 서버는 하고 싶고 수장은 하기 싫은데 어 수장 탄핵이 나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네. 단순히 궁금해서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네, 메모장에 당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예, 저 그 질추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어, 예. 저번에는 이제 파티원 이제 그 사냥했을 때 뭐 어, 메리트라든지 뭐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혹시 파티원 사냥을 하면은 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뭐 페널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점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예. 어 일단은 이번 서버는 사냥하는 데는 굳이 파티를 할 만큼 뭐 아. 사냥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고요. 아, 애초에. 네네네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벨이 없기 때문에 굳이 네. 파티 뭐 이득이나 이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템 나오는 그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비공개였는데 이번에도 비공개인가요?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요번 서버는 몬스터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대체로 네. 얻는 난이도가 그렇게 저번과는 좀 다르게 좀 굉장히 아, 쉽습니다. 난이도가. 네. 태양의 파편 같은 느낌. 아, 네. 아 저 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가차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네. 똑같이 그 조합해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아 근데 잠시만요. 아 예예예. 시민 씨. 아 지금. 예 그 게임적인 어. 부분을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아 예, 게임적인 예. 부분을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봅니까? 그럼 당신 뭐, 아, 뭐 털 빠지고 물어봅니까? 뭐라 합니까? 예? 아니라 이제 하다가 이제. 아 너 서서히 녹아들어라. 예예예예. 왜냐하면 또 테스트를 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예예예. 아 근데 여기까지는 또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아. 예, 말씀하세요. 네. 아 예예예예. 아니요. 아 있습니까 제주님? 네. 거의 아, 큰 틀은 이전 서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죄송합니다. 아 진짜 중요해서 질문하시죠. 진짜 예. 중요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데 또 이게 또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아까 전에 API 그 고급 상자에서 변신 상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변신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 그 혹시 그 탈 것은 그때는 이제 뭐 해피나 뭐 이런 능력치가 안 올랐는데 이번에는 능력치가 오르나요? 이번에는 일단은 탈 것이 저번에는 이제 공중을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에, 근데 이번에는 탈 것이 공중을 날지 않고 전부 다 땅으로 다니고요. 에. 그리고 탈 것 상자에서 나오는 그 탈 것마다 전부 이제 이동 속도가 다른데 저번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랜덤입니다. 와우. 등급이 있습니다. 무척 굳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탈거 상자에서 API에서 그냥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와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약탈이 다 가능하려면 사람을 죽여야지 아이템 드랍되고 약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대장장이가 뭐 그 뭐 만들러 가는데도 배 가를 수 있나요? 어 그거는 제가 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마을에서 하지 않나요 대장장이를? 그 대장장이 마을에서는... 어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일단 대장장이가 그 이제 재료를 가지고 갈 때 네. 만약에 마을 외에서 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죽은 경우는 당연히 약탈이 되고요. 네. 그 재련을 하거나 이제 제작을 하는 도중에는 약탈이 안 됩니다. 마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됩니까?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궁금한 게 네. 초월자가 직업당 4개지 않습니까? 4개가 그러니까 같은 초월자 4개가 직업당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길드가 네, 나눠가지는 거?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김성태가 초월자를 네. 검객 초월자를 먹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길들도 4개 다 먹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초월자가 풀렸습니다. 궁수 네. 초월자가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면 그 궁수 초월자를 근데 김성태가 모험으로 찾아버렸지 뭐랍니까?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초월자를 그 네. 자기 길드원에게 양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찾으면 또 초월자 그, 먹은 사람이? 그 초월자를 만약에 가지고 싶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 예. 그러니까 그 궁사 초월자를 가지고 싶으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그 궁사 초월자로 전직을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찾을 때는 어 이거 근데 아 만약에 초월자를 양도받았는데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초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월자를 찾은 건데 근데 그 찾은 사람이 하필 수장인 거예요. 이미 초월자를 갖고 있는 수장이. 아 이건 좀 애매하네. 안 애매한데? 아니 왜냐면 못 찾을 거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길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찾으면은 그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하는 시스템이라서 안 애매해. 아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 그러니까 모험으로 찾았으면 그 모험으로 찾은 길드장이 길드원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전직해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해면 어, 그렇게가 됩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했어. 아, 저는 아니, 그걸 안 해봐서. 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알기로는 기믹 이게 모험이 그게 어. 찾으면은 바로 딱 되는 약간 그런 아~ 뻐꾸기 느낌이 없을 거야. 어 그럼 만약에 애매하네. 완료하면 그거 와서 먹어가 아니라 그 살 바로 먹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질주님 맞나요? 좀 애매한.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네. 일단은 성태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찾으면은 바로 전직이 되는 게 맞고요. 네. 어,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월자인 분이 혹시나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분이 또 전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 초월자가 이제 들어가면 전직은 되지만. 그 장소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기믹에 대한 이제 추리를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들어가기 전에 그냥 여기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자기 길드원 불러와가지고 봉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먼저 들어가봐라. 네, 그렇게 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저기 어떤 아저씨처럼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갑자기 쏙 들어가져가지고 이게 전직이 되면은 그것도 요번에는 그런 거가 없어요. 아~ 무조건 뭔가를 해야지만 이제 아~ 기믹을 수행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서 예. 아~ 그러면은 기믹을 그 길드원한테 계속 뭘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연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구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나닝입니다. 안 봤습니다 질문. 아 예 말씀하세요.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가 RPG를 안 해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네네. 그 같은 초월자를 네 길드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 개가 나왔는데 마지막 게 너무나도 안 나온다면 다음 초월자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아하. 네, 네. 감사합니다. 힌트가 나갈 겁니다 아마. 네. 네. 안녕하세요 땡지입니다. 그 1차 스타팅 멤버가 72명인데 그러면 네네. 2차 유저가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렉 때문에, 서버 렉 때문에, 제주님? 저희가 그 일단 렉 테스트를 해보고요. 만약에 렉이 없다 싶으면은 다음 날부터 바로 추가 인원 받을 것 같습니다. 오, 아, 다음 날부터 바로. 그러면 혹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총 인원은 이제 90명이어가지고요. 총 인원은 최대가 90명이고 여기서 아마 바뀔 것 같진 않고요. 그래가지고 길드가 많아질수록 길드당 인원은 점점 줄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에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공 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좀 더 못 늘리... 못 네, 저도 아, 질문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좀 더 못 늘, 못 늘리나요? 인원? 이게 만약에 90명까지 했는데도 에이. 렉이 전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아, 그때 보고 나서?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망씨. 네, 저는 API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네. 보통 RPG 서버 할 때 초반 부분에서의 API 상자의 가치와 중후반부의 API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혹시 이번 서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바뀌지는 않고요. 그 이제 100개 상자랑 500개 상자가 있는데 일단은 둘 다 이제 초반이건 후반이건 전부 다 중요한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100개 상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쓸모가 없다 나는 더 이상 100개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100개 상자를 모아가지고 500개 상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0개 상자 5개를 500개 상자 하나로 교환하는 식이 가능해가지고 네. 근데 API가 맛이 없으면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아, 그거는 뭐 서버 하면서 바꿔나가면 예. 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API가 맛이 없게나 만들 겁니다. 제 이게 취지가.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아예 맛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제가 뭐 지주님한테 말씀드려서 서로서로 뭐 바꾸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른인데요. 네네. 그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강화 네. 최대 강화가 몇 강인지는 들어가봐야 아는 건가요? 이거는 PPT를 보시면 아실 텐데 12강.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나 봐요. 아 예, 12강입니다. 그러면은 12강. 네. 혹시 그러면 그 장비 강화도 있고 무기 강화도 네. 있잖아요. 네네.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들어가봐야 아나요? 아 들어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상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에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토끼나 씨, 네. 아, 네네. 후에나입니다. 혹시 네. 그,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 11월 23일 레전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숲에 거의 축제 같은. 어떤 거? 이상호 거죠? 애교형의 결혼식 날인데 혹시 그날은 어떻게 되나요? 아. 11월 23일. 그날 혹시 참가 안 하시나요? 성태님? 그거는 이제 우리 또 운영자 아니 그 저기 그 운영자님께서 또 유들유들하게 또 뭐 그 주는 뭐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예예예예 예. 뭐 이건 뭐 서버를 잠깐 닫던가 뭐 예? 잠깐 정도는 공군님 참가 안 하시나 보네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 결혼식 가, 어차피 갈 사람들은 다 가니까 갔다 와서 뭐 하면 뭐 되죠.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 사정이니까. 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아 먼저 하세요. 아 예, 그 RPG에 그 이 네.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게 RPG에서 약간 네. 사용자의 의도치 않게 좀 치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버그나 오류나 꿀자리나 막 그 사기자리나. 아, 네네네. 네, 그런 걸로 이득을 취해서 앞으로 딱 약간 이득을 좀 많이 취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네. 이 서버의 스탠스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걸 회수할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 버그가 있거나 이런 걸로 이득을 많이 봤는데. 네, 근데 그게 막 네. 악용한 게 아니라 약간 네. 개꿀이네? 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막 벌어왔는데 치고 네. 나가면 이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 요거는 왜냐면 나중에 패치해서 막 사다리가 끊길 수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아, 저도 이거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치고 나간다는 게 이제 뭐 버그라든가 버그가 아니어도 이제 서버가 이제 설계가 잘못돼서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서버 자체가 컨텐츠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성장하는 단계가 한 번에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풀리기 때문에 아무리 치고 나가도 어차피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진짜 서버가 뭐 밸런스가 너무 무너진다 하는 식의 밸런스 붕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소나 뭐 롤백이 아마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아, 맞지 맞지. 네. 오, 알겠습니다. 그걸 너무 이득을 취하면은 또 말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뭐 그만 그 거기에 대한 약간 조금은 주겠죠. 조금 정도는. 네. 질문 좋았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있나요? 저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72명에서 1차 합격 후에 100명까지 이제 늘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뭐냐 추가 인원을 뽑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추가 인원을 모집할 예정인지. 아, 그거는 수장 역량입니다. 초대권이나 아니면 개인으로는 네. 못 들어가나요? 그거는 못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길드원끼리 상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수장이 뽑을 수 있으면은 뭐 이렇게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전화입니다. 그 두 개 있는데요. 그 아까 네. PPT에 네. 나왔던 거 그 광질이랑 농사하는 거 전쟁 네. 서버랑 안전화 서버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요. 네네. 그 두 채널 간의 효율 차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거는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하, 그러면 그거랑요. 아, 예. 그 보스 아, 예. 고정 젠 시간인지 잡고 그 옛날 로나 시즌 2처럼 가는지 딱 그 정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들어가서 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네요. 아니, 아 왜 제 질문만 다 들어가서 보라고. 요거는 근데 말해도 되나요, 지주님? 아 예, 이미 뭐 공개가 된 내용이라.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스는 시간 제너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보스는 일 그 매일매일 네. 이제 로나2 같은 방식이 아니라 네. 정해진 시간에 딱딱 나올 겁니다. 네. 네 채널이 한 개이기 때문에 길드도 다 거의 다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질문하신 거는 이제 둘 다 필요합니다. 뭐 효율을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전하 씨, 만약에 지금 지추님께서 그러면 야생 채널 더 좋다고 하면 전부 다 야생 채널을 가겠죠. 그러니까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추방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아, 예. 안녕하세요. 조표인데요. 아, 네네. 혹시 사인 파티인지 아니면 길드원들이 전부 파티 구성으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요. 하하. 아, 요것도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추님 말씀해 주세요. 예, 사인 파티입니다. 네, 사인 아, 파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인 파티입니다. 사인 파티. 네. 다음 있나요? 저요. 저요가 누구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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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꽃무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네. 농사가 뭐라고요? 농사. 네. 농사는 야생이랑 RPG 서버 둘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 서버는 청크를 안 돌려도 되는데 혹시 그 안전한 서버는 돌려야 되나요? 청크? 그 야생 서버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기본적인 농사하는 거는 청크를 돌려야 되고요. RPG 서버에서 하는 농사는 서버에 접속해 있지 않아도 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자동이네 아예. 무지 띠띠인데요. 네. 혹시 길드 부지가 따로 있을까요? 아하. 길드 부지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길드 부지는 약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확인했습니다. 길드 부지는. 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네, 그 저 부적 질문 드리려고 왔는데 네. 이게 초반에 이제 1차 인원을 뽑잖아요. 뭐 72명 이렇게. 네네.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가는 2차, 3차 인원이 이제 네. 일수가 뒤처질 텐데 그러면 매일 그 이제 돈이나 API로 받을 수 있는 그 부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퇴출이 되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들은 그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부적이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아, 다른 거는 뭐 몰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부적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길드가 늦춰지는 거라서 쩔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네. 그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인원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다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분께 답변 드렸듯이 어차피 한 이틀이나 늦어도 3일 안에는 90명이 결국엔 다 찰 거고요. 봐가지고 그 90명이 다 찬 이후에 부적을 풀던가 아니면은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유동적으로 그냥 뭐 별풍선 티켓이나 돈을 조금 회수하고 부적을 주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퇴출되시는 분은 사실상 부적이 이제 쌓여있는 상태여가지고 새로운 인원을 뽑아도 이게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적식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는 이제 퇴출하신 분의 부적을 저희가 데이터를 새로 오신 분에게 그냥 그대로 옮겨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기. 네. 그냥 네. 부적만 넘겨주기로 하죠. 부적만. 나머지 아이템이나 예, 이런 부적만. 거는. 네. 감사합니다. 질투엠. 또 다음 있나요? 아, 네. 이거 그 들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누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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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1차에서 그러니까 일단 서류 면접이라고 하죠. 그 200명인가 150명을 먼저 뽑잖아요. 네네. 그 거기 들어간 사람들만 2차, 3차를 도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요. 그 1차에서 예, 예. 탈락한 사람만 그 2차, 네. 3차에 혜택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무슨 예. 답변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예.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아, 예, 1차 예. 합격자를 뽑힌 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장이 그 1차 합격자에 안 뽑힌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슈퍼 패스권이 있습니다. 한 장. 아, 예, 그거 한 말고요. 네. 그러니까 2차가 이제 한 명씩 추가되는 인원이 1차에 네. 합격된 사람만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예?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인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예, 추가 인원은 수장 마음이에요. 추가 인원은. 아, 그러면 1차에서 안 뽑혀도 네. 다른 사람 데리고 와도 된다 이 말입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슈퍼 패스가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예, 네. 예. 네. 이해 못했죠? 솔직히 말해요. 아니,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예, 예. 네. 이건 1차에서만 뽑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못했으면 지금 말해요. 아니, 이해했는데 저는 약간 좀 수장의 권한이랑 역량을 좀 많이 주고 싶은 사람. 많이 주고 싶다. 아, 그럼 슈퍼패스를 더 주겠다. 제가 생각한 거는 지주님 그 추가 인원을 네 언제 뽑나요? 대충 기간이 3일 내로 3일 내로 전부 다 뽑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1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태님 네네 1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본복 좋습니다. 네 본복 운영자님 네 본복 좋습니다. 여보세요? 예 운영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러실 거면 저희 무용자님과 함께 회의를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다시 하는 게 전 시민입니다. 아, 지금 네. 죄송한데 여기 듣다 보니까 목사님 너무... 조용히 하세요. 아 네네네 정장님 아 네네 왜냐하면 지금 성태님께서 지금 물 맞고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이 깨끗 제가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이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 맞고 오셔가지고 지금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세요. 예. 네.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뭔 말인지는 이해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그 추가 인원이 한 일주일 단위로 막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엄청 빨리 하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일 내로 된다네요. 예, 그러면 1차로 하죠. 예, 1차.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말씀하시랍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그 공개된 정보 중에 네. 서리꾼을 한 대만 때리면 감옥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서리꾼을 잡았을 때 아이템이 드랍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감옥을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아 자기 소개 부탁. 아니 저희 서버장님은 자기 소개를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네, 체리꾼 맛. 강등 설명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체리꾼 맛입니다. 어, 네 집중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일단 그 잡는다는 개념이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라서요. 사실 네. 뭐 잡는 잡아도 뭐 템을 드랍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뭐 서리꾼이 뭐야? 몰라 나도. 네, 서부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여,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네, 네. 다음요. 다음 있나요? 다음 있는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또 들어왔네요. 예, 말씀하세요. 네. 다음 없나요? 저 뭐 이지상 씨는 왜 들어왔죠? 아이고야.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 예, 예. 그 수장 지원했다 잘려도 그 따로 도전할 수 있나요, 혹시?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다음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예, 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연서입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아, 네, 네, 네. 이게 그 셧다운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야생 서버는 네. 셧다운 이후에 다시 그 새로 막 생기나요? 어떤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다시 그 뭐 채광을 할 수 있거나 네. 그 농사 자리가 다시 젠이 되나요? 아, 리셋. 네, 리셋이 되나요? 아, 서버가 초기화 되면은 네, 네, 네. 그 셧다운 이후에 이제 리셋이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아, 자원 리셋. 요거 아,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제주님? 일단은 리셋은 정해진 게 없고요. 네, 네. 리셋은 정해진 게 없고 그 리셋을 할 만큼 사실 야생 채광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실. 아, 네네. 근데도 만약에 이제 게임에서 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그때는 뭐 야생 채널을 하나를 더 파주던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안녕하세요, 읍지입니다. 네네네. 저 혹시 1차 합격 지원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아니요, 기준은, 아, 합격 기준요? 예, 예, 예. 약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데이터 같은 건 혹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저기 그냥 트알이 생각한 멤버랑 제가 생각한 멤버랑 만식이 생각한 멤버랑 봉준 씨 생각한 멤버랑 질춘님 생각한 멤버랑 약간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서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혹시 어떤 이제 그 말씀하셨던 명단에서 아, 난 배추 네. 넣기 싫다, 배추 넣기 싫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일 네. 위에 있는 사람이 아, 배추 꼭 네.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제일 있는 위에 있는 사람 말이 좀 약간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견이? 좀 궁금해서 예. 아,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배추 아, 뭐 그거는 뭐 예, 예, 예. 배추는 뭐 너 근데 한두 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길동이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궁금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한데요. 네. 그 정말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템은 어떻게 되나요? 둥둥 뜨나요? 둥둥 뜨겠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 템은 둥둥 뜹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이제 배가 있을 때는 배를 타고 가서 그 템을 먹을 수 있는데 저희 배가 일주일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었으면 그 템은 이제 복구를 못 하는군요. 예, 어! 작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바다 주변의 땅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떨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럼 나쁜 놈인 거죠. 네네네. 네. 아, 악당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크랙이죠, 그건. 예, 암살이죠. 예. 잘한 거죠. 투하했다. 예, 예, 예.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아, 형님 질문 있습니다. 예. 예. 네, 오하입니다. 그 12명으로 저희가 스타트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 추 5명, 찌 7명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데 네. 나중에 인원수를 늘릴 때 15명까지 본다 하셨잖아요. 네네. 미리 15명을 뽑는 게 아니라 12명으로 스타트를 하고 네. 그리고 그 1차 합격자 분들 중에서 그 3일 내에 이렇게 뭐 한 명씩 늘려나가는 시스템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추를 네. 만약에 15명까지 서버가 괜찮다고 하면 추를 더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원님. 한 명 정도는요? 예, 예, 늘릴 생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엘리스엠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바다에 떨어져 죽으면은 아이템이 물에 그대로 둥둥 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5분 룰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청크.
네. 예,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운영자님께서 최고 운영자님께서 좀 피곤하신 상태로 그 인게임 안에서 말고 인게임 외부적으로 궁금한 그렇죠. 질문들만 외부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왜냐하면 인게임에서는 네.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원하십니다. 운영자님께서는 네, 네, 네. 그렇기 하면서 때문에. 뭐 예, 뭐가 예, 좋고 예. 뭐가 나쁘고 이런 걸 해야지 미리미리 다 예, 알려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만 궁금한 거 있는 분들만 들어와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바다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쳐 뒤지면서 알아야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자 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 코코양인데요. 네. 그 꽃창 서버 할 거면 무조건 방송 키기가 확정인 건가요? 아니면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텐션이 떨어져도 그냥 계속 네.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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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켜야 됩니다. 네. 꽃창을 하면서 텐션이 떨어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당신 뭡니까 근데? 저는 코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시민 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예, 저런 몰상식한 발언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있나요? 다음. 럭셀토입니다. 네. 혹시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아 신청 기간은 일단 저기 뭐냐 그 수정부터 5일 정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공지로 올릴 겁니다. 공지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있나요? 자 없죠? 네 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뭐 직업 밸런스나 그 다음에 사냥터 밸런스나 이런 거는 수시로 투다이스 팀에서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서버 수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회의하고 그 다음에 패치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PI라든지 약간 이런 거는 예, 예, 아시겠죠? 예. 네. 아이고 우리 운영자님 또 오늘 또 이게 물놀이하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뭐 지원 저기 뭐 자영아 그 바로 올리고 저 여기까지 P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코창 서버가 여러분들 11월 4일날 오픈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저는 또 직주님이랑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또 중간중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간중간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근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건데 오픈 시간은 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회의를 해서 고쳐나갈 거고 너무 또 뭐 몰입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방송인 서버이기도 하고 서로서로 최대한 뭐 알짤딱이 제일 어렵지만 최대한 알짤딱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11월 4일날 코창 서버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수장 발표는 5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요 영상 한 번 더 틀면서 저는 방종하도록 자 질문 받습니다 시민 1로서 예 좀 약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시야 디코 들어와 아니요 제가 로시한테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예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네 대표님. 띄워봐. 네, 아 잠시만요. 메모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태아리입니다. 질문 진짜로 같이 하나요? 질문 받지 않을게 일단. 네, 의심하겠습니다. 끝까지. 아, 네, 그 메모장이 조금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알았어. 네. 일단은 방금 PPT에서 나온 내용들 좀 거의. 그 다 적어놓은 느낌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필요한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봐. 네. 까지. 일단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뭐야. 네. 어차피 다 못 읽잖아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그 다 해가지고
네. 말로 해, 말로. 네, 알겠습니다. 세줄 요약으로 갔다가. 아,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세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채널은요, 사냥만 가능한 채널은 두 개고, 우리 보스전 같은 건 무조건 한 채널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고 보스 젠 시간도 저희가 따로 체크할 필요 없이 무조건 고정 젠입니다. 아니지. 체크해야지. 그거는 잡았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잡았을 때 기준으로 몇 시간 쿨타임이 아니라 무조건 어느 순간에 젠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룸보스 알았어. 네. 네. 그리고 직업은 총 다섯 가지 있는데요. 근딜 탱커랑 이제 도적, 그리고 그 사이에 밸런스 잡혀있는 창술사, 그리고 궁사, 힐러, 도우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저 창술사는 저거 뭐야? 저 뭔데 저거? 저 친구가 이제 질추님 방송을 봤을 때 하늘로 높게 날아서 뭐 아래로 내리찍고 이런 식으로 되게 유틸이랑 이동기가 엄청 많은 친구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살자나 이런 거보다는 네. 쉽게 말하면 그 상태임 다 돼 그냥 탱도 되고 딜도 되고 맞습니다. 원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사는 말 그대로 그냥 프리스트고? 네 프리스트입니다. 저기 도적이랑 저 전사는 그냥 비슷한 느낌이고? 도적과 전사가 완전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전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탱커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고요. 도적 같은 느낌에는 아예 방어력은 전사보다 많이 낮고 대신에 딜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트아리는 뭐 할 거야? 저 도적이야죠. 도적이. 도적. 도적은 이게 맞지. 그럼 창술사는 좀 약간 반반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창술 네. 해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럼 내가 무창술사 할게. 아 좋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이제. 그 쓰리인데요. 총월자인데 각 직업별로 딱 하나씩 존재하고요. 그 네 명이 나 이거 이해를 못했는데 네. 아 네. 아니 예를 들면 니들이 API로 뽀록으로 먹었어. 네. 그럼 그거 나한테 양도가 가능하다고? 네. 네 API도 같은 양도가 가능. 자 수장님 들어보시죠.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기믹으로 찾든 전쟁으로 먹든 API로 먹든 먹었는데 길드장이 총월자가 없으면 양도가 다 됩니다. API도 된다고? API도 돼요. API 안 된다는데 시청자들이? API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오늘 PPT에서는 따로 없었고요. 전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뭐야 이 새끼들. 아니, 전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예. 예. 네, 길드장은 다 양도가 돼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API도 양도가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길드장의 그 메리트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말해 계속. 네 일단은 총 4명까지 얻을 수 있는데 저번에 그 제일 처음에 발견한 팀이 한번 먹고 그 뒤에 막 거기 수비하고 전쟁해가지고 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2명이 더 먹어서 총 3개가 이제 그런 인게임 내 전쟁 컨텐츠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한 자리는 무조건 API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좀 약간 저 모험 및 기믹은 우리가 제일 처음 했을 때 마치 라인 내가 이제 처음 찾은 거 마냥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좀 똑똑한 애가 있어야겠네. 모험 쪽에 좀 특화된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트아리가 저 마크를 잘해도 저건 못 찾더라고. 저 새끼 단 한 번도 조용히 해.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진짜 마크하면서 단 한 번도 찾은 적 없어. 그냥 이제 그 찾는 척만 하는 척척척척 새끼고 찾는 건 내가 찾았고 저 새끼 찾은 거 단 하나도 없어. 저 사령술사. 사령술사 같은 소리를 하네. 다음. 네 일단은 그 공개된 초월자 중에 이제 나타테자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아직 다 미공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검객 초월자가 이제 모험 기믹으로 나오고 전쟁 두 번 하고 나서 API가 마지막에 나오겠네. API가 먼저 선이 네, 아니라. 네. 저번에 버블처럼 API 전용 3개가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API로 한 번씩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네. 다음은 생활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나 수장 신청 좀 하고 올게.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수장은 또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어디야 이거 김성태. 잠깐만 기다려봐. 곧
초창 서버 수장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수장 신청해 주세요. 아 저렇게 신청? 우와. 어, 그러네, 좋네. 어 이러면 다 나오 보이지 않나? 저거 그 다른 컨텐츠 참가해봤는데 누가 접수했는지 막 세부 내용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 오하영 참가 접수했다 나와있네. 어 그러네. 야 아니 아프리카가 야무지구만. 어 공개네. 오. 오호. 아 신청 오? 많이 하네? 뭐 벌써 4명이야? 아 이렇게 볼 수 있네. 잠시만. 참가팀은 뭐야? 아 이렇게 아 우와 김대위 이지성. 아 저렇게 투표도 할 수 있구나 시청자들이. 이거 투표하면 뭐가 좋은데? 그 의미 없긴 하죠. 여기서는 의미 없는데 이게 그냥 숲 자체에 있는 기능이라서 업순으로 볼 수 있다. 어. 보시면 됩니다. 아. 기분이 좋지. 아. 해피는 안 올라요. 아, 해피 안 오케이 다음. 네 다음 이제 생활 컨텐츠인데요. 원래 그 광캐하고 막 농사하고 이런 건 다 있는데 이번에 약간 RPG 월드에서만 따로 할 수 있는 채광과 농사가 생겼거든요. 채광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 되게 잘 아시는 스타의 미네랄 아시죠? 미네랄 처음에 딱 있다가 약간 그 확장하고 어차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넘기면 돼요. 어 근데 대표님 이거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 친구가 그 진짜 미네랄처럼 한 내가 처음에 찾았다고 무조건 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아서 쟁거러서 저희한테서 뺏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을 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어. 네.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하는 농사랑 RPG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RPG 서버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약탈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농사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경우...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책사가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상 컨텐츠라고 이번에는 이게 대회에서... 제일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아 이번에 그 저번에 저희 맞바지쯤에 그 배 공성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 로나2 공성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배를 소환해서 물에서 이제 대포도 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월드가 그냥 하나의 큰 대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섬처럼 원피스처럼 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멀리 모험을 떠나려면 무조건 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는 이제 6명까지 탈 수 있는데 운전은 한 명이 하고 대포는 타 있는 3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명은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올 전투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를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딱 그냥 우린 이동류만 할 거다 하면은 한 3개 정도만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다음. 그리고 다음은 대장장이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 뭐 제작하고 뭐 도구 레벨업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레벨이 있어서 좀 몰아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드 내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장장이. 어쩔 수 없구만. 네. 근데 이번에는 살짝 복잡하실 수도 있는 게 어? 그 재련할 때 방식이 그 망치를 몇 번 두드리냐에 따라서 재료가 뭐 다른 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만약에 내가 철을 망치로 5번 두드리면 뭐 못이 나오고 4번 두드리면 다른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몇 번 두드리냐에 따라서 좀 이런 정리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을 테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련을 맡겨놓고 그 30분마다 뭐 들려야 돼요 대장장. 살짝 길드 장님이 하시기에는 근데 이게 성공 확률도 막 높아지고 능력치 향상도 있고 좀 도파민 요소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도 옆에다가 그냥 정리되어 있는 표 같은 것만 하나 있으면 그냥 보고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 복잡하진 않아서. 그래? 네, 한 번만 딱 옆에 띄워놓을 때 정리만 한번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네. 네. 다음은 이제 장비 강화인데요. 무기는 12강까지 가능하고 로나 때처럼 강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외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니 방어구는 뭐야? 저거 뭐가 바뀐 거야? 방어구. 아
이 방어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괴된 게 아니라 약간 주문서에 약간 그 바르는 느낌으로 이게 장비가 하나 있으면은 내가 딱 10번까지 이걸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10번 시도해가지고 만약에 안 뜨면은 그거 버려야겠네? 네,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음. 네, 다음은 이제 컨텐츠, 주말 컨텐츠인데요. 초반에는 없고 이제 중반부터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투기장 컨텐츠. 뭐가? 아유 반갑습니다. 누구야? 여보세요?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운영자님 예. 아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아 네. 아, 예,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 예 운영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설명을 놓쳤는데 아, 예. 서버장입니다 서버장. 아 예 서버장 아니야. 예 예. 그 초월자 같은 경우에는. 예 초월자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기믹 푼 사람, 모험을 푼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먹을 수가 있고, 양도는 수장밖에 안 됩니다. 양도는 수장밖에 안 되고. 예, 양도 수장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예. 깃발 뺏기입니다. 깃발 뺏기. 아, 전쟁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데.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인데 예. 깃발 뺏기입니다. 네. 네, 전쟁인데 깃발 뺏기인데, 그 깃발이. 제가 알기로는 요거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네. 그 깃발이 마지막에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 그것도 이제 분인가요? 누적일 거예요. 아 누적분. 네 시간 누적일 거예요. 시장 알겠습니다. 시간 누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길드는 네. 그 이긴 길드는 빠지고. 그 초월자를 뺀 나머지 멤버가 네. 마크 서버에서 그 길드 원 전체가 약간 좀 핀볼 타듯이 따라락 돌아갈 거예요. 네, 네, 네. 아 랜덤으로?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 몰아줄 수가 없군요. 네네. 아~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전쟁은 로나토에서 했던 클릭 싸움이에요. 전쟁을 아~ 해서. 와~ 모든 길드가 클릭을 하겠죠? 그 클릭을 뭐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클릭 싸움인데 저도 정확한 구조는 잘 모르는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예 클릭 싸움입니다 클릭 싸움 아니 저 해가지고. 서버장님 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그 API로도 나온 거 길마한테 네. 양도 가능한 거 맞나요? API는 방금 통화를 했는데 API는 그래도 그 저기 뭐냐 그 팬분들이 다 같이 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 양도가 안 되고 네 API는 양도가 안 되는 걸로 아 네 실시간 배치 네네. 오케이, 오케이. API는 양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수장은 초월자를 가질 수가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거의 다 랜덤으로 가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다 추만 몰아주기 때문에. 거의. 아, 그러면 양도는 저 그 기믹밖에 양도가 안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전쟁도 수장은 양도 됩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으로 랜덤으로 걸린 사람이 수장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돼요. 네. 아, 전부 다 됩니다. 아, API고 API 빼고 세 개 다 됩니다. API 그러니까, 빼고 다 되네. 그러니까 수장은 웬만하면 초월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난 또 아, 근데 나 아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오정자님. 아니 그 저 네, 다음 주에 그 말했던 거 저 그 뭐고 그 수장 다 뽑히면 수장 회의 그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 네, 네, 네. 수장 회의 그럼 준비해 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네, 그 방어구 됐고 이제 부적 시스템인데요. 이 친구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룬이잖아. 아. 네, 룬 같은 건데 이게 제가 그 질추님 방송 보면서 조금 더 본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띄워봐. 네, 다른 걸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추님이 부적 관련 콘텐츠 말씀하셨을 때 메모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그 인게임에서 살 수 있는 그 일일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첫날에 인게임 재화를 많이 모아서 그 12명 모두 다 부적 3개를 다 살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아, 그치. 네. 그리고 이게 매일 하루에 6개씩 살 수 있거든요. 하루에 별풍선 티켓으로 3장을 살 수가 있고 인게임 재화로 3장을 살 수 있는 거라서 API랑 재화랑 둘 다 많이 받아야 된다. 네.
장비에 이제 룬처럼 이제 부적을 따로 끼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등급 같은 게 있습니다. 고급이랑 뭐 일반이랑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건 이제 합성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뽑아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애들한테 먹여서 레벨업을 시키는 구성이다 보니까 파편처럼? 예. 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빠르게 강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옵션은 이제 랜덤으로 합성하게 되면 랜덤으로 뜨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리롤 별풍선 티켓으로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제한은 네. 없고? 네 제한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좋네 되네. 네. 그래서 딱 하루에 구매 제한만 맞춰서 그럼 이거 돈쟁도 되는구만. 될 것 같아요. 돈쟁도 되네 이게 이거. 부적을 뽑는 게 아니라 부적의 옵션을 다시 돌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쟁도 된다고 그게. 아 근데 이게 이번처럼 회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옵션 하나하나 회피할래? 뭐 생명할래?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작아서 많이 안 돌린대요. 알았어. 네. 운이 좋아야 돼. 뭐 그 잠재만큼 많이 돌리진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았어 미안해. 그런 느낌이고 다시 원래 거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말 컨텐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토너먼트 풀템전과 노템전 진행할 예정이고요 2주차 주말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저 트아리가 나가면 되잖아. 하이. 다음. 무조건 1대1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서 나중에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왕좌 쟁탈전인데 아까 그 깃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선물 네. 들고 있으면은 이제 분재는 맞아요. 건데 저게 바람의 나라 시스템이면서 내가 잘 알아. 야, 네. 그럼 바람의 나라 맨컨대.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어 얘들아 알겠지? 네. 넵. 다음. 그리고 일단은 이 왕좌 쟁탈전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PI 구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API를 많이 받으면 좀 가장 좋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너무 한쪽에만 몰려서 다른 길드원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귀속 양도가 안 되는 물품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좋긴 하지 맞네. 네 그래도 일단 대결과 이런 것들도 다 허용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리고 저 그 뭐야 저 셧다운제가 그러니까 한 달 네. 반인데 첫날은 아니 첫째 주는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그 끝나면 이제 빡세게 한다 이 말이지 저거? 네. 첫째 주에만 이제 그 셧다운이 있고 그 이외에는 셧다운이 없 그 이후부터는 이제 셧다운이 없이 24시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음 그 후부터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네. 예. 일주일에 하루는 서버 점검 느낌으로 휴일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야 되긴 하지 왜냐하면 이제 롤도 점검하는데 이건 뭐 알았어 인정. 요렇게까지 일단 PPT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주 말고는 그 이후부터 잠을 잘 시간이 없겠네. 맞습니다. 네. 너희 건강검진 받고 와 둘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끝나고 가면 안 되나요? 괜히 문제 생기면 병원 가야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희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너희 둘 다 네. 받아가지고 그 건강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 떼와. 진단서 떼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 썩어녀도 떼오라 그래. 연락해 놓겠습니다. 네. 알았어. 예약 되나요 근데 그거? 그거 바로 돼 그거. 아 바로 되나요? 아 확인. 얼마 안 걸려. 배 관련해서도 질추님 방송에서 나왔던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해. 머리 어지러워. 네 알겠습니다. 머리 뚜껑일 것 같아. 일단 알았어 나중에 봐. 네. 네. 수장 신청 다시 하시고. 네. 아 복잡다 복잡아. 아 비공개네 이게 맞지. 됐어. 딱 됐어.
이게 맞지. 아, 이게 맞아. 야, 존나 재밌겠구만. 어? 아니, 딱 봐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들어가 있어. 어, 진짜로. 아니, 말도 안 돼. 진심으로. 40일 동안 몸 갈 준비 돼 있어. 진짜로. 이거 그리고 아 그래도 좀 약간 그 혹시라도 내 길드 오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척척 없이 여러분들 맞잖아. 내 길드 이거 말할게. 잘 봐. 조건이 있어. 건강에 문제 있으면 절대 안 됨. 그리고 잘 생각하지 말아야 함. 자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쉴 때 24시간 자면 됨. 무수면. 이거 어떻게 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하면 됨. 이거 할 수 있냐 물어보면 나 할 수 있음. 나 한 시간씩 자면서 했음. 나 잘 때 같이 자면 됨. 어, 내가 로나월드 시즌2 초반에 했을 때 내가 한 시간씩 자면서 했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감 가는 거 아니냐고요? 자면서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40일 동안 스케줄이 없어야 해. 고로 나 일단 모든 스케줄 다 10월달 12월로 나 밀었음. 진짜임. 이거는 진짜 리얼 팩트임. 심지어 11월달 그 뭐야 라이브 커머스도 쉬는 날로 할 거임. 나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상호 결혼식 그때 코창 서버 BJ 전부 가라 그래. 어 좋다. 그 벌써 그 예전 거 있구만. 그 찍어줘라. 어. 좋네. 예전 게 다 남아 있구만. 좋다 좋다. 띄워줘라 시청자분들. 아니 그 밑에 것만 그냥 캡처해가지고 아니 이거만 이렇게만 캡처해가지고 시트지가 아직도 남아 있네. 좋았어. 일단 이번에는 1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첩장 받을 일 없음 못 받아서 안 일단 1등부터 처음 아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 나쁘지 않네. 아. 이미 초월자로 해놨어. 왜 또 어? 은성아 왜 그래? 생활 기록부냐고요? 예, 생활 기록부입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안 한 자가 그거 있기 때문에. 봉준아 라이브 커머스 API 가능하지 않나? 그게 뭔 말이야? 형님 코창 동안 보라 없이 마크만 올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마크만 합니다. 마크만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40일 동안 예, 근데 이번 연도 보라만 했잖아. 아 많이 했잖아. 보라만 했잖아 아니고 많이 했잖아. 보라 팬분들 40일 동안 참아. 날 보라 하는 거 아니었어? 그건 아니지. 쉬는 날 자야지.
이번에 발판 쓰는 건 못 보는 거지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어떤 꼼수로도 다 만들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다시 한번 무적단의 영광을. 또 보라야? 나 솔직히 코창하기만 존버했다. 잠깐만. 그냥 11월은 봉준해달로의 봉달. 스튜디오 모여서 기믹 찾고 이런 거는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비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준아 코창이고 먹고 간에 살이나 빼자. 그게 건강 챙기는 거다. 얼굴 달덩이야. 그 뭐냐 그런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1등 돼요. 하는 거지? 네. 이번에 무조건 1등 하죠. 1등을 목표로 합니다. 네. 식사는 당연히 김밥이죠?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들 이름은 생각해놓은 건 아직 없나? 일단 상록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 뭐 그런 느낌 천상천하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이제 무협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풍으로 생각하고 있다. 천상천하 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상록수. 어차피 1등 못하면 못 버티고 접을 듯. 난 다 모르겠고 코창 썼다 기대한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번에 또 마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할 거야. 이게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초반부터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방송을 좀 봐.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마크 아예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섰다 안 하나요? 마크 느낌이 아니야. 진짜로. 아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보라로 무림사 빌드업 한 거 맞잖아. 그래서 11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시청자 떨어진 후 국토 기대해도 돼요? 떨어진 후 훈수 지린다고 비방으로 한다구나 하지 마라. 비방이 안 되겠잖아. 마크 스킨 머리에 빵꾸 내주나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존냉.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여우티 라이브 네. 커머스 예정 있습니까? 일단은 뭐 궁금한 거 또 있습니까? 이거 코창 서버에 대해서. 상록수로 뼈마리 맞을래? 그리고 아 인원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릴게요. 뭐야 소화장님 잠시만. 길드장이 아니라 이제 가주입니다. 코창 시작하고 식대 가능하냐고요? 아 형님. 왜요? 형이 견제하시네. 성태형 팬이라서 지금 갈게 그냥 내가. 어? 지금 내가 간다니까. 아니면 내가 성태형 집으로 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맞지? 일단 이번에도 무조건 1등 할 거고 1등을 위해서만 멤버를 뽑을 겁니다. 여러분들. 1등이다. 자, 잠시만 전자적 끌게요. 일단 무조건 1등을 할 거고요. 모여 와. 오, 빨리 고쳤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내일 바로 3시에 오픈한다네. 너무 다행인데? 일단 3시에 오픈해서 테스트 하나 보내. 일단 오케이. 아, 그래서 일단 제 길드 뽑는 제일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명장병. 이번에는 1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코창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또다 지겹다 하더라도 또가 맞아. 왜냐하면 40일 동안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원 있다고 해서 이 방송이 사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쟁 한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멸망전 스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멸망전 스크림 아무리 좋은 멤버라도 스크림 계속 찌다 보면은 방송이 재미없단 말이지. 그런 느낌처럼 이번에는 그냥 확실한 사람만 다 뽑을 거야.
완전 검증된 멤버로만 갈 거야. 완전 검증된 멤버로만 가고,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마크 실력을 제일 최우선으로 보냐? 아니, 필요 없어. 일단 건강 상태를 제일 최우선으로 볼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많이 잡았다 두세 시간? 하는데 텐션은 또 안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반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자어 쓴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여자 이런 거 절대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냥 족 같으면 족 같다고 말을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아 씨발 네가 왜 시키는 족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아 진짜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오바 안에 3시간이라고 하네. 아니 근데 진심으로 초반에는 좀 3시간 정도는 자줘야 돼.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거잖아. 야 근데 이게 추가 솔직히 말해서 좀 빡세겠다. 추 경쟁이 진짜 개빡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 뽑히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이인간한테 뭐 때문에 전화했더라? 왜 전화했는 거? 아 내가 왜 전화했는지 까먹었어. 침이 걸려. 아 맞다! 아 위고비 맞았지? 어. 아니 위고비 아니 당신이 어떻게 맞아? 당신이 돼지가 아닌데? 아니 나도 살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신 돼지래? 당신 88kg야? 나 지금 78kg. 아 78kg지? 그래 말이 안 돼 88kg는. 아니 그 나 궁금한 게 지금 맞은 지 얼마나 됐어? 나 지금 맞은 지 기훈이랑 나랑 둘 다 한 3주? 어? 아니 어때? 좀 어때? 부작용 있는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아니 부작용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식욕 없고. 어? 그래? 잘 안 들어가고 음식. 어? 그래? 아 괜찮은 거 같아? 응. 아니 그 매주마다 맞아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근데 당신 탈모했는데 또 탈모일까봐 걱정 안 돼? 위고빈 탈모 이런 부작용 없다던데. 아 그래? 유일하게 부작용이 있는 게 췌장 쪽에 문제 생기는 건데 2주에서 3주 사이에 피검사를 해가지고 췌장 염증 반응 같은 걸 보더라고. 진짜? 좀 무섭다. 아 그래 오케이. 여튼 그러면은 일단 지금 효과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괜히 난 좀 그런 거 있어. 뭔데? 이거 먹으면 이거 맞으면 살 빠진다라고 생각해서 덮쳐먹는 거. 아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나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살 빼려고 마음 먹으면 음식 하나도 안 들어간다던데. 그 정도야? 왜? 니 뭐 결혼 준비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식욕이 지금 입이 터져가지고 이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위고비라도 맞아야 돼 이거. 그럼 맞아. 내가 술 쉴게. 내 소개로 가면 싸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나 연락 갈게. 알겠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말하면 그냥 운동하라고 하는데 내가 운동을 못해. 여러분들 진지하게 말하면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지. 왜냐고 하는데 아 나 운동 못해 여러분들. 디스크 때문에 진짜로 내가 그거밖에 못해. 걷는 거밖에 못해 여러분들. 아니 내가 수영을 하려고 거기를 가가지고 물어봤다? 근데 수영이 여러분들 자유수영을 못한대. 아니 자유수영을 못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우면서 수영을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예요? 하니까 12시 고정이래. 근데 내가 아침 12시에 그거 어떻게 가냐. 맞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형들 이게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아니 살 빼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좀 약간 아 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 형들? 아니 내가 이 이후에 허리 또 아프면은 그때 뭐라 하면 안 돼? 아니 맞잖아. 아니 또 그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허리가 안 아프려고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위고비를 맞으려고 하는 건데 맞잖아 형들. 아니 또 그런 애가 아니라
아니 아니 맞는 말 아닌가? 아니 맞는 말 아닌가? 알아서 못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잘 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맞지? 어. 운동을 하면서 잘 뺐으면 좋겠다 이걸 말하는 거지. 어. 건강하게 잘 뺐으면 좋겠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위곱이 안 맞고 좀 건강하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야 근데 나 이제 가야돼. 잠시만. 나 두겹살 가야돼 여러분들. 잠깐만. 야 야 하나 졌어? 어? 3-1로 졌다고? 아니 아니 하나가 제일 잘하는데 졌다고? 3-1로? 맞아? 하나가 제일 잘하지 우리나라에서. 1시드인데 이번에 우승했는데. 아니 뭐가 젠지야. 하나가 제일 잘하지. 아 근데 잠깐만. 아 3-1로 개발렸나 보네 그냥. 아, 상체가 그냥 졌어. 그래? 탑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 그래? 아, 맞다. 무메매들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길드원으로 데리고 간다 했는데 그거 유효한 거예요. 번복 가겠습니다. 한 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널널하게 하려고 두 명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한 명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냐고? 진지하게 말하면 남자 멤버 한 명이랑 여자 멤버 한 명 데리고 갈라 했거든? 근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여자 멤버 한 명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엔주는 좀 빡센 게 엔주가 좀 약간 좀 그걸걸?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자면서 40일 동안 못 할걸?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좀 빡셀걸?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빡셀 듯? 일단 어? 야 기다려봐. 밥 먹으러 갈 사람 구해야 된다. 그래도 또 이왕 가는 것도 맛있게 먹고 와야 되니까. 잠시만. 아니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나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나 이게 좀 약간 그건데, 두겹살은 정말 좋아하지만 이게 두겹살을 한 5명, 6명이 아니라 한 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아 그리고 오늘 저기 그 뭐야 두겹살 먹고 나서 돌아와서 방종 안 합니다. 저 오늘 끝을 보겠습니다. 오늘 플레 노방종 갈 겁니다. 플레 찍을 겁니다. 예. 이건 억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골드 1입니다. 예. 두세 번 아 통신반 채팅 이진환입니다. 뭔데? 두겹살 도둑 가나요? 내려와. 아니 저도 할 수 있는데 엔주 맞아? 아니야 너 못해. 너 건강 안 좋잖아. 너 건강검진 가가지고 떼와 그러면. 그리고 나한테 보내. 이거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가 한숨도 안 자고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그런 거야. 진짜로. 한 사람씩 다 에이스가 돼야 된다고.